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최희윤 작가의 중편소설 바다 안개 그칠 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독자에게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작가의 열망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자식을 만나야만 합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부모의 비밀을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고 이해였으며 용서였음을.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바다 안개 거칠 때 지연이 최희윤 제1장 아버지의 편지라니 태어난 왠지 황당한 기분이 들어 홀로 실소를 하며 수긋한 초겨울의 햇빛을 한치라도 더 받기 위해 베란다 끝으로 나갔다. 여기도 엉망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맥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꼼꼼한 청소라는 문제였다. 청소를 그렇게 신신 부탁을 해도 파출부는 알았어요를 끝으로 영 마뜩 참게 해놓고 갔다. 밖에는 느릿하게 엉기는 주위가 기신기신 유리창으로 바짝 다가선 채 솔개처럼 문이 열리기만 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라니 불안한 생각을 떨구어 버리자는 듯 그는 익숙한 불어처럼 아버지의 편지를 한 손으로 흔들며 낮게 중얼 그렸다. 그가 별거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파리에 보내겠다고 연락했을 때에도 보여주지 않던 행동이다. 이렇듯 편지까지 보내게 될 정도면 대체 어떤 일일까? 이제 이런 줄도 반이나 들어선 분들이 젊을 때에도 하지 않던 편지라니 글씨를 보아서는 어머니 필체였지만 발신인은 아버지로 되어 있었다. 좀처럼 간섭도 않고 자기와 아이들의 안부도 조심스럽게 전화로만 물으시던 분들이 이렇게 돌연히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보면 분명 특별한 일일 것이다. 만약에 긴급한 일이었다면 더 빠른 매체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로 태영이 녀석이 사고를 냈을까? 농산물 수입이야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이제 떠들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아무리 천하의 이태영이라도 이제 저도 마흔이 다 되어가고 또 솔가를 해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면서 설마 막판까지 가는 일이야 있을 리 없을 텐데.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취기가 가시는 대신으로 찾아오는 쓰라린 위통을 다스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편지를 뜯었다. 심의적거리고 있던 향수가 편지봉투를 뜯자 그에게 날아와 안겼다. 논처럼 흰 편지지 위에 촘촘하고 여성적으로 가늘고 부드럽게 쓰여진 필체라니 그것도 한자 한자 꼭꼭 눌려 써서 한 획도 삐침이 없는 교과서 글씨 바로 그것이었다. 안전뱅이 둥근 상을 가져다 놓고 어머니는 그렇게 또박또박 쓰셨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바른 글씨를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교과서에 나오는 파도기니 영이니 철순이 하는 인쇄체의 글씨를 거의 완벽하게 모사하기를 원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어린 그는 유난히 글씨를 예쁘게 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시간이면 끝낼 숙제를 두 시간은 소위 걸려야 마칠 수 있었지만 과제가 끝난 다음 어머니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글 안 놓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어머니의 바른 글씨가 갑자기 그의 코끝에서 찡하게 울리며 잠시 온몸을 아리게 했다. 코가 메워지자
그것을 떨궈 내려고 그는 머리를 들어 올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등교하려는 아이들이 추위에 바빠진 젠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차들은 밤새 내려앉은 소리를 머리에 담뿍 이고 있어 무겁다는 양 어깨를 쭉 내려뜨린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좀 내려와라. 격식에 따라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소식도 묻고 마지막으로 알매가 잡히지 않은 용건을 쓰셨다. 중대한 일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편지로는 다 못하겠고 전화로야 더 힘이 든 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전부였다. 두 분에게 기난 일이 있다는 것이 부쩍 의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알기로 두 분에게는 바쁜 일이 전혀 없어야 했다. 과갈도 거의 없어 시골의 그 흔한 대소사에 참여하는 일도 드물었고 농산물 개방으로 시골의 어려움이라면 도리어 아버지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더욱이 어머님에게는 바쁜 일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바쁜 일이란 단 한 가지 뿐이었다. 바로 태호 그에 대한 일이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시월이 그 먼 길을 어머니는 자전거까지 배워가며 그를 등하교 시켰다. 보통은 아버지가 했지만 아버지가 바쁜 날에는 어머니는 그를 짐바지 자전거에 태우고 그 거칠게 짝이 없는 시골 자갈길을 노래를 부르며 달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투명할 정도로 맑았다. 그 맑은 목소리로 오직 아는 두 가지의 노래를 부를 때면 그는 황홀하도록 행복했다. 훈풍이 시작되는 봄에는 어머니는 금잔디 동산의 매기를 노래하고 찬바람이 일어나는 가을이면 솔베이지의 노래를 업듯이 불렀다. 어떤 때의 그 노래들은 아주 애달프게 들려 태호는 혹시 어머니가 울고 있나 보고 싶었지만 뒤에 탔기 때문에 한 번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서 몰기까지 3년을 어머니는 때때로 그를 태우고 다녔다. 물론 아버지가 더 든든하고 빨랐지만 어머니와 같이 타고 가기를 원했다. 땀과 흙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아버지의 등보다는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대면 솟구쳐 나오는 어머니의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생 태영이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면서 아버지는 그들 형제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를 오가게 했다. 오토바이는 빠르기는 했지만 자전거에서 느껴지는 그 편안함을 주지 못했고 또 간척지 저 너머로 보이는 회색과 푸른색의 바다 위에 떠있는 광경들을 빼앗아 가버렸다. 더구나 그 지독한 흙먼지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게 싫었다.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목포로 와야 했을 때 어머니는 굳이 하숙을 마다하고 통학을 시켜 날마다 그 먼 길을 오가게 했다. 물론 아버지가 그 힘든 일을 맡아 했다.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아마 태영이가 반발하며 난폭한 사춘기를 보낸 것은 장남인 태호에 대한 부모님들의 유난스러운 애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태호를 등교시키기 위해 새벽밥을 먹기 무섭게 면 소재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그를 태워다 주고 하교 시간에 맞춰 그렇게 마중을 나오셨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겨우 3학년인 태영은 걸어 다녀야 했다. 어린 그에게는 그것은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태호 자신에 대한 반목은 그런 의미로는 당연할 정도이다. 그렇게 만류했어도 두 분들의 태호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뭐든지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었지 되묻거나 이유를 따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면책 특권을 가진 아들이었지만 거기에 조금도 엇나가지 않음으로써 부모들의 그에 대한 신뢰나 기대를
충분하게 보상해 주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도 군대 문제나 결혼, 심지어 지금의 별거냐 이혼이냐의 상황에도 그의 의사에 맡길 뿐 전혀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꼭 한번 그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다. 고향 가까이 와서 선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꼭 한번 지나가는 말투로 했다. 그가 웃고 말자 역시 안 되겠지 하며 섭섭한 얼굴빛을 끝으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 두 분이 기난 일로 상의를 해야겠다며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니. 편지라.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차피 시간은 충분히 있다. 한여름을 그는 꼬박 일에 파묻혀 살았다. 워낙 회계사 사무라는 것이 그렇지만 한 끈당의 일이 단위가 되어 있어 사투리 시간을 내기가 용이했다. 맡고 있는 일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휴가의 길이가 정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기한을 지켜 고객들에게 보고하면 그 건은 끝나는 것이다. 태호는 오전 늦게 사무실에 나가서 연가를 냈다. 바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 소장에게 며칠 쉰다고 말하자 그는 해외에 가려느냐고 물었다. 또 솔직하게 그는 파리를 가서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버렸다. 솔직히 말해서 우정 보고 싶은 것은 아내보다는 아이들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세계에 가서 아이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전화로야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하기는 이모가 따라갔다니 아이들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내는 가려면 차라리 이혼하자는 나의 마지막 경고를 사그리 무시하고 길을 쓰고 파리지사 근무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기어코 파리를 가려고 한 이유는 그녀 말대로 자아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이제 남편이란 자에 대한 애정이 갈진해버린 탓일까? 성공과 거기에 따르는 명예를 위해서일까? 아무튼 그런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두에서 몰아치는 겨울바람이 그의 몸을 칭칭 휘감아 얼음처럼 꽁꽁 얼리고야 말겠다는 듯 종시 놓아주지 않았다. 집으로 곧장 갈까? 조카들에게 줄 장난감이라도 살까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늙수그레한 여자 하나가 슬며슬며 다가와 일부러 그에게 부딪히며 나직하게 말했다. 놀다 가세요. 좋은 아가씨 있어요. 삭은 홍시같이 달짝지근하지만 신맛이 포함된 음울한 목소리와 그 내용이 어울리지 않아 그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도시의 정거장은 언제나 이렇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겨웠다. 대학에 진학한 후 언제나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집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일이었다. 역을 중심으로 한켠에 있었던 사창가들은 이제 다 폐쇄되었지만 도로 이렇게 숙박업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도 깨끗하고 따뜻해요. 아가씨들도 예쁘고요. 그가 고개를 흔들어 거부어사를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한 번 더 넌진 말을 건넸다. 마지막의 사투리식 의사 표준어가 그에게 흠뻑 향수를 안겨주었다. 문득 이 역도에 있는 사창가의 여자에게 자신의 동정을 빼앗겼던 일이 생각났다. 동창 녀석의 입대선 마지막 밤이었다. 어지간히 취하자 객기도 나기도 했지만 혈기 역시 왕성해 있어 그들은 이 정거장으로 몰려나왔다. 오늘 같은 방법으로 아가씨들이 그들을 유혹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여자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들어갔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정하는 순간 그는 황홀함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문득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했다. 옛날을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 호련히 그를 우울하게 했었다. 그는 결핍 있게 고개를 저은 다음 택시 승강장을 향해 걸어갔다. 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가 있었지만 그는 차를 가져오지 않는 날은 언제나 택시를 이용했다. 2만 원이면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기가 싫었다. 오늘은 면에서 집 사이에 있는 갈림길에 내려 집에까지 걸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는 2만 원을 요구했다.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 시내도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랑이 하기가 싫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이 도시는 언제나 이렇게 좁은 도로와 거기에 어울리는 목조 건물들과 칙칙한 색깔의 나무들로 모두 말단신경세포 무감증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자극 반응할 수 없는 도시처럼 30년을 의연하게 그대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겨웠다. 변하지 않음이 좋은 경우란 이런 것이다. 그는 상으로 들어오는 이 도시의 여전한 풍경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생각에 잠겼다. 택시가 갈림길에서 돌아가 버리자 벌써 어둑한 하늘을 보며 아주 느긋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한 길을 걸었다. 시멘트 포장의 좁은 길을 오토바이가 한 대 신나게 지나가다가 잠시 멈추고 그를 흘끗 쳐다본 다음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휑하니 가버렸다. 이런 날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는 손가방을 손을 옮겨서 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마을이 훤히 보이는 언덕배기가 나올 것이다. 어머니가 자전거를 멈추고 한 번씩 쉬었다 가던 곳이다. 거기에 서면 마을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였다. 그 너머로 서해 바다도 보인다. 바다에 떠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보인다. 앞에도도 우위도 맑은 날에는 암태도까지 보였다. 아니 더 많은 섬들이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 인생도 역사도 진실도 그렇다. 이미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진상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마치 바다 저 멀리에 섬이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야 보이듯이 태호가 언덕에 오르자 어김없이 마을이 모두 보였다. 백나무 당산나무도 요운봉이 우뚝한 뒷산도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버지의 밭이었다. 마을의 동북편의 산비탈이 모두 아버지의 밭이었다. 황갈색의 땅도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흑색의 땅도 있었다. 이켠의 밭은 비닐하우스 단지가 되어 있었다. 그 비닐하우스 위로 쏟아져 내리는 잔향이 바다처럼 넓었고 바람이 불자 파도가 되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밭에 한결같이 채소를 심었다. 그리고 수확된 아버지의 채소는 대도시로만 실려 나갔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밭에서처럼 푸르고 붉고 탐스러운 채소를 가꾸어 내지 못했다. 간척지의 그 너른 논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아버지는 오로지 채소에 주력했다. 농가밭을 같은 마지기로 계산해 바꾼 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을 비웃는 사람은 없다. 아니 마을 사람 대부분 아버지 밭의 임금 고용인이었다.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농한기에는 마을의 모든 아낙네들이 밭에 나와 시금치를 묻거나 겨울 상추를 다듬거나 팔을 고르거나 하는 일당치기 일들을 했다. 병나빛에 먹물을 들여가듯이
짜박짜박 어둠이 내리고 있는 마을 너머 밭도 그렇게 어두워 가고 있었다. 바다가 거칠게 우는 것으로 미루어 비나 심하면 눈이라도 내릴 듯 했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금음날이었다. 집을 떠난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그는 달력을 볼 때마다 물때나 시술을 헤아리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은 4일이구나. 오늘은 여덟 물때인데 자라목에 낚싯줄을 던지면 볼락이나 솜팽이가 잘 물텐데 가끔씩 바닷장어나 숭어도 잘 물어주는 비돌이 시간도 기억나고 또는 살이 때라 아이들이 굴을 따러 갯벌로 갔겠구먼 혹은 낙지잡으러 정강이는 물론이고 허벅지까지 바지를 접어 올리고 낙지구멍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혼자 웃기도 했다. 금음치로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늘 여우 혼을 뺏긴 날이라고 했다. 왜 여우가 사람의 혼을 홀려 빼앗아가지 않고 혼을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여운봉을 휘돌아온 바닷바람이 간척질을 한 다람에 달려와 차갑고 억센 바람을 마을에다 퍼질러 놓아 바람은 사정없이 마당으로 고삿길로 다니며 문을 흔들어대고 빨래를 날리고 심한 경우에 소가 지붕을 훌려등 벗겨내기까지 했다. 갯가를 향해 달려오는 그 거품 모양의 바다의 허연 이들은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제방에 부딪혀 그 우윳빛의 건장한 상아질 이빨들을 모두 깨어버리고 물렸었다가 다시 만들어냈다. 바다는 늘 그렇게 흔들리면서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고 또 만들어내며 영겁의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내 한자리에서 모두 핀 다음 태호는 일어섰다. 이제 마른 불대로 남겨진 억새를 지나온 짙은 어둠이 앞을 막았다. 그는 터벅이며 걸어갔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를 앞질러 재잘거리며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걸어서 동구에까지 와서 오른편으로 꺾어들었다. 마을에서 제일 아래쪽, 그러니까 간척지 논 바로 경계선이 되고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태호의 집이 있었다. 기와로 머리를 하고 드물게 높은 대문을 한 고가가 바로 그의 집이었다. 아버지가 아주 정성들여 집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그대로 버텨오고 있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대청 설주에 박힌 전등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나무들이 만드는 그림자로 인해 마당은 우묵하게 깊었고 그 어둠이 태호를 막아서인지 괴괴하고 유연한 예책을 보는 듯한 향내가 났다. 그가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들었으며 안쪽을 향해 발걸음을 크게 뛰는 것으로 인기척을 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대청으로 난 장지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결같이 방에서 먼저 나온 분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소복 같은 연한 연두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박사박 치마가 대청 마루에 끌리는 소리에 갑자기 태우는 피곤함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넓게 퍼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깔고 편히 눕고만 싶었다. 워낙 어머니는 양장을 하지 않았다. 그를 등하교 시키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 입던 바지 말고는 양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 어여쁘고 날씬하기 때문에 양장도 어울리겠지만 어머니는 집에서는 보통 한복을 입고 지냈다. 태호구나. 네, 접니다. 어서 올라오너라. 왜 차 소리도 안 나던데? 기차 타고 왔어요. 그럼 전화라도 하지. 태영이에게 나가라고 할걸. 아직도 고물터를 끌고 다녀요? 웬걸? 태영이가 차를 샀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바꿔주었지.
요사의 정신이 농민이니 뭐니 야단하고 다니지 않냐. 그래요? 차를 사주신 것은 잘 하셨네요. 아버지는 아랫목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대. 그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어서 앉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대. 저를 올리고 나서 그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어머니는 저녁을 차려야겠다고 하시며 일어섰대. 여느 날과 다르게 어머니는 좀 서두는 것처럼 느껴졌대. 묻지도 않은 차 이야기도 그렇고 어머니의 당황해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그의 기억에는 없었대. 감나무에서 떨어져 태영이가 크게 다쳤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 죽는다고 수선을 피우고 아우성을 쳤지만 어머니는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응급처치를 한 다음 택시를 불러 시내 병원으로 나갔다. 구경꾼들이 모두 아연해할 정도로 침착한 분이셨다. 편지라는 전에는 없었던 전달 방법에 의한 자신의 오버센서일 것이라고 태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도 여느 때보다 더 묵직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는 타고나게 과묵한 분이셨다. 부리는 인부들에게조차 아주 간단히 작업 지시를 내리고 나면 그만이지 자질구레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다. 정이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면 손수 나서서 처리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 태우는 가방을 정리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돌아오자 저녁상이 차려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들어간 정갈스런 음식이 상에 가득하게 차려 있었다. 아내와의 첫 싸움은 음식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음식과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는 뛰어난 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시간 절약이라는 간편함과 그래도 영양가는 충분하다는 합리를 내세우며 일품 요리분으로 식탁을 마련했다. 그가 밥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상 옆에 밭도 앉아서 그가 젓가락질을 하기 좋게 반찬 접시들을 옮겨가며 시중을 들었다. 이제 늙으셨는지 어머니의 손은 아주 가늘게 떨렸다. 자, 숭늉 여기 있다. 누룽지도 있는데 좀 먹을래?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누룽지부터 먹을 것을. 그럼 조금 더 먹으렴. 집에 와서 과식 안 하면 언제 과식하니? 아니요. 됐어요, 이제. 자, 숭늉 여기 있다. 자, 숭늉 여기 있다. 누룽지도 있는데 좀 먹어볼래?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누룽지부터 먹을 것을. 조금 더 먹으렴. 집에 와서 과식 안 하면 언제 과식하냐?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상을 들고 나가는 어머니의 좁아진 뒷모습이 그의 눈에 몹시 무겁고 약하게 느껴졌다. 이제 다시 내게 시골로 내려오라고 당부하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건너가 일찍 자그라이. 내일은 아침부터 할 일이 있음께. 아버지가 먼저 입을 떼어 그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네라고 답하려는데 수화기가 울었다. 그는 일어서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이태호 씨 계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만 누구시죠? 어마, 직통으로 받았네. 잠깐만요. 이 위원장님 바꿔드릴게요. 이 위원장이 누구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님이요? 나요, 태영이요. 오, 그래, 너로구나. 잘 있었냐? 야, 나야 항시 잘 있지라. 좌우턴지 성님. 시방 내가 갈란께 옷이나 갈아입고 있으시오. 기인이 할 말도 있고 흔께. 못하게 이 밤에 급히 만나냐. 내일 낮에 만나자. 나 바쁘지 않으니까. 아, 오래간만에 형제가 만났는디
배포를 풀어야 할 거 아니요. 아무튼 내가 지금 모시러 갈란께 아버지 몰래 동네 말에 나와 기다리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말씀드리고 나가마. 아버지는 그제야 전화를 받고 있던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지금도 그보다 더 정정하게 보이는 아버지는 논사를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태영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하며 수화기를 놓자 어머니는 끌끌 혀를 찼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태영은 어머니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대학 때는 대모를 하다가 끌려간 경력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말도 못하게 싸워 돈을 물어준 적도 부지기수다. 태영이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하는데요. 지금 데리러 온다니까 잠깐 다녀올랍니다. 먼저 주무십시오. 자식이 업이라더니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아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허법해서 위태한 아이다. 글쎄, 아니다. 만나서 직접 들어보아라. 원 야접스럽기가 잔망해야지. 늦지 말고 들어와야 한다. 내일 아버지께서 시킬 일이 있으시다니깐. 네 라고 대답하고 그는 대청으로 나왔다. 서늘한 마루장으로 떨어지는 창호지를 뚫고 나온 흐릿한 불빛들이 비늘을 번쩍이는 밤바다의 물고기처럼 검은 먹빛의 대청 바닥을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다. 두 분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뭔가 그들에게 흐르는 불안한 기류가 안팡진 초겨울 추위처럼 은닉하고 있었다. 어두운 마당 위로 쏟아지던 내리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이제는 제 몸으로 버텨내는 나무들의 거친 파도에 섞여 숨소리가 그에게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대청문을 열고 나섰다. 드르륵 도르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들렸다. 대돌 위에 신발을 더듬어 찾았지만 어머니가 벌써 신발장에 넣어놓았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그는 어림에서 외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밝은 빛이 일시에 어둠을 벗겨내자 추위에 떨며 신음하던 나무들은 일제히 소리를 멈추었다. 그가 신발을 신고 다시 불을 껐다.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자 나무들은 다시 낮은 파도와 같은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훨씬 명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물리적인 눈이나 촉감에 의해서는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감촉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감각화하는 추상적인 힘이 필요하다. 아내는 떠났다. 아마 아내는 그러한 힘들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자신 있고 성취가 가능한 세계 속에서 그녀는 서 있고 싶어 했다. 저요? 저는 그렇게 간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간단히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살 건데요. 그래도 저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청혼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내는 그의 청혼을 조건 삼아 받아들였다. 태어난 보통 여자들처럼 그녀도 지금 처녀다운 경박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대. 결혼해 살면서 아이도 낳고 하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대. 그러나 아내는 신문 기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임무에 우선했대. 파리 특파원 이게 그저 오는 것으로 아세요? 10년 동안 내 노고의 대가예요. 이번만 넘기면 돼요. 돌아오면 부상은 될 거 아니에요? 4년이란 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고요. 아무튼 난 갈 거예요. 이혼으로 날 협박하지 마세요. 난 아이들과 함께 간다고요.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고 더구나 유미에게 본고장에서 그림 공부도 시킬 수 있어요. 아시죠? 일거양득이죠? 양자 선택을 하라면
차라리 나는 당신을 포기하는 편을 택하겠어요. 불가해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세상은 알듯 모르듯 감춰둔 채 흘려가 버린다. 아니, 개인들의 경험이라는 작은 강에 가둬둔 채 세상이란 넓고 긴 강은 안개 밑에서 흘려가 버린다. 동구 밖으로 막 나서는 순간 지프차가 그 앞에 멈추었다. 태형이 지프차 안에서 그를 보고 손짓을 했다. 태호도 손짓을 하며 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태형이 이쪽 차문을 열어 타라고 했다. 사실 미연 소재지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차피 재수씨나 조카들도 볼 겸해서 차에 몸을 실었다. 지프차를 탈 때마다 느끼지만 꼭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든다. 나무 의자에 앉는 뭔가 조금은 딱딱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듯한 감각이 그를 짓눌렀다. 태영은 뭐라고 인사치레를 하면서 차를 돌려 나아갔다. 전조등이 닿는 비포장 도로 위에 저녁의 조각들이 깨어져 뒹굴고 있었다. 어떤 조각들은 그의 눈을 예리하게 찔렀다. 대체 무슨 일로 형님을 불러내렸답디요? 글쎄, 말씀이 없더라. 어른들이 말을 안 하시니 물어볼 수도 없고. 혹시 너는 뭐 짐작하는 데가 있냐? 참, 성님도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나 한 적이 있단가요? 성님한테는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완전히 시큼한 소라 속이란 게라. 그리고 이제 너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머님도 늙으셨는데 언제까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물을 묻혀야 썩었냐? 아, 옆편 내가 날마다 가서 큰일은 다 하고 오니까 걱정은 없으라오. 그러고 나도 집에 들어가 살고는 싶은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제라.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 일을 네가 가서 사정을 해야지. 아버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참, 성님도 속이 없어.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언제부터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답디까? 차는 어느새 소재지로 나와 있었다. 작은 지방대학이 생긴 이후로 면은 도시를 방불케 했다. 주로 대학생을 상대하는 술집과 당구장 등 유흥업소가 많이 늘었다. 태형은 차를 멈추더니 먼저 내렸다. 태호도 동생을 따라 내렸다. 네온이 번쩍이는 거리를 지나 동생은 작고 조용한 집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술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편지로 내내 긴장했더니 집에 도착하자 불먹인 탕목바지를 입은 것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았다. 여자들이 웃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시골집 측은 깨끗했고 생각보다 아담해서 마음에 들었다. 더욱이 방금 들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기분을 상당히 풀어주었다. 술상이 나오고 태형이 먼저 한 잔을 따라주었다. 수센 구렛나룻이 영 아버지를 닮아 보였다. 아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밑그림처럼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태형은 아버지를 닮아 건장하고 남성적인 체구에 수염이 많았다. 태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더 닮았다. 서서히 불기 시작한 바람이 작은 창을 뒤흔들었다. 그는 술을 한 잔 마신 다음 동생에게 잔을 내밀었다. 아가씨들이 들어서려고 하자 태형은 손짓을 하며 오늘은 우리 성님이 오셨는데 동생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물리쳤다. 어머님은 너한테 들어보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농민의 일이냐? 농민애라니요, 성님? 농민애가 아니라 웃길 농자의 농민애지요. 정부가 시방 죽을라면 아주 죽으라고 수작을 하구만요.
뭐 정부 하는 일이 언제나 그 모양인께 누가 믿기나 한다요? 그래서 인자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했어라. 정당에도 가입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 말로 해서 안 된게 내가 들어가서 져서 불러요. 더구나 자치제가 실시되면 나도 승부를 걸만하제라. 야, 그것이어라.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정치 자금 좀 대달라고 했어. 한바탕 난리가 났지라. 나를 죽인다고 아버지가 막대기를 찾으십디다. 아버지한테는 아직도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사춘기로밖에 안 보인가 봐라. 어머니야 원래 고상하신 분이니까 그저 아무 말 없이 눈초리로 나를 잡읍디다. 성님, 남자가 30대에 입지를 못하면 한이 된단께라. 내가 39살 아니요. 성님도 적극 밀어주시오. 무슨 소리냐, 정치라니.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런 거 하는 데는 덫이 된다는 것도 모르냐? 더 상처 입기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 아버지 일이나 물려받아라. 아버지 일이요? 그것이 뭐가 그라고 급하다우? 우리 아버지 기운 쓴거본게 아직도 40대입디다. 아, 그라고 친일파 손자라고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막말로 해서 그런 구린 데 없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된다요? 친일 안 하고 지금까지 부자로 사는 놈이 몇이나 된다요? 지금 우리 군박 의원, 저거 외조부가 헌병 따가리였답디다. 아, 그래도 버젓이 의원 안에 묵소? 아버지만 밀어주면 되라. 그 숨겨놓은 돈보따리 좀 풀어주면 좋겠는디. 많이도 말고 면사무소 뒤 땅만 팔아주면 승산이 있겠는디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암만 해도 땅 문제 때문에 성님을 불렀을 것이요. 무슨 땅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냐? 너는 전부 내가 벌고 아버지가 밭을 팔 사람은 아니잖냐. 참 장남이란 사람이 저라고 무심하니. 아버지 땅이 얼만디?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현금도 농협 상무하는 동상놈이 그란디 수억은 된답디다. 여기저기 사둔 땅도 적잖고라. 그러고 요새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옥도 있지라. 우리 섬 말이요. 할아버지가 식산 회사한테 샀다는 섬이 노다지가 되었단께라. 국토 개발로 목포 삼양하고 복결까지 언뚝을 막는디 옥도가 공사 기점인가 봅디다. 양쪽으로 딱 절반 그리고 수문을 만들기에 최적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섬을 사려는 모양입디다. 그런디 아버지가 저라고 버티고 있어 한뭐 좋은 일이 있겠소? 마지막까지 안 팔면 토지 수용량을 내려서 가져가 버릴 텐데. 옥도를 말이지? 그러면 우리 섬이 그거 말고 또 어디 있겠소? 옥도를 팔겠다고 그러시던? 허참, 성님이 모른디 내가 안다요. 그런 일이야 너를 불러서 상의해도 충분하겠지. 나야 뭘 알아야지. 날씨도 안 그런디 우리 형님이 농담 따먹게 하시오. 아, 끔찍한 장남을 놔두고 나하고라. 태형의 농담 속에는 보통 그렇듯이 날카로운 반발의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특히 부모님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그의 눈에서는 시옷새 같은 차가움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래서 조금 반항적인 태형의 어투는 그들 가족들이 갖는 일종의 등록상표였다. 이제 부모들도 그러한 말투를 시비삼아 그에게 꾸짖는 일은 없었다. 그럴 나이도 지나 있기는 했지만 워낙 도처기처럼 듣지도 않았다. 몇 순배의 술잔이 돈 취기가 노고난 태호의 전신을 아삭아삭 갉아먹는 것 같았다. 그는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가버린 후 가장 힘든 일이 숙취하고 난 뒤의 처리였다. 번번이 일어나는 뒤탈들, 이를테면 지각이나 배탈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해야 했다. 아내는 그런 일을 잘 처리해 주었다. 무슨 약과 무슨 약이 있고 인삼이 들어있는 꿀에 무슨 건강식품을 푹 끓여서 내어다 주기도 했다. 그래서 태호에게 좋아진 것은 폭주를 하던 습관이 없어진 것이었다. 아니, 그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오늘은 태형의 정치 입문에 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좀 더 생각을 하고 나서 그에게 단단히 일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상처가 크기로 하면 자신도 태형에 못지않다. 아주 가벼운 말다툼 끝에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가 그에게 친일파의 쪽발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 역시 그렇다고 놀려댔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그런 일은 아직 알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 후로 아이들이 때를 지어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 그는 가볍게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친일파 매국노라니 그렇게 크고 멀리 있게 보이던 어두운 그림자 같던 어휘가 태호 자신에게 사용되더니 그는 한동안 가위에 눌렸다. 태형이는 그 정도의 순료는 아직 미진했던지 다른 곳에 가자고 했지만 태호는 고갯짓으로 물리쳤다. 택시를 타겠다고 했지만 태형이 우격다짐으로 그를 자신의 지프차에 밀어넣고야 말았다. 비가 부슬부슬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암만 해도 성님이 힘으로야 나를 당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장사 아니냐. 황소깨나 타다가 외양간에 메어 놨냐. 캘리포니아산 쇠고기가 지천인디 한우 갖다 어디다 쓸 것이요. 그러고 상으로 얻은 손은 그저 먹어 치워야 제격이지요. 피대가 감기는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다. 태우는 지프차의 차창 너머로 어두워진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날이면 그들은 집에 가기 위해서 맨 먼저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려야 했다. 오죽했으면 비 온 날에는 마누라보다 장화가 더 귀하다는 농담이 생겼을 것인가. 여학생들은 질겁을 하고 소리를 치며 가장자리로 사람들이 덜 밟은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밀다가는 아래로 미끄러지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태영은 일부러 가운데로 걸어가며 여학생들에게 지늘기 튀어가게 웅덩이진 곳에 이르러서는 아예 띤박질을 하며 장난을 쳤다. 태호는 눈을 감고 차의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런저런 추억으로 빠져갔다. 제2장.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고 형의 방에 불이 켜졌다. 태영은 마지막 담배를 피워 물고 가게에 들어갔다. 갓 시집온 영남네 며느리가 나서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이 여자는 눈빛이 고약하다. 사람을 바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여자에게는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영남의 아재는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좋아한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시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내력이 보통이 아닌 여자임에 분명하다. 한산도를 한갑 내어주고 나서 그 여자는 돈통을 뒤적거려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그리고 뭔가 주저주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태형이 먼저 몸을 돌려 나와버렸다. 파도 소리가 빗줄기에 맞추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힘껏 밟아 앞으로 나아갔다. 브러쉬를 움직여 차창에 고여있는 빗방울들을 닦아냈다. 고약한 날씨다. 섣달의 비는 징조가 좋지 않다. 허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일기가 좋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이제 기후로 농사를 짓는 때가 아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태형은 차를 멈추었다.
바다가 괴물처럼 느릿느릿 진동하고 있었다. 돋는 빗방울 사이로 집 근처를 더듬어 보았지만 형도 이미 불을 끊는지 집 근처가 오목하게 패인 웅덩이같이 어두워 보였다. 아니 깊은 동굴 같았다. 할아버지는 몇 년을 사시려고 이 시골에 저런 대굴을 지었을까. 그토록 외장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동척 회사의 앞잡이가 되어 못된 마름 노릇을 했을까. 10년도 못 살고 갈 줄 아셨더라면 과연 할아버지가 저 집을 지었을까. 태형은 어두운 자신의 탯자리가 묻힌 근처에서 조금도 시선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서운함이 오늘처럼 사무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형 앞에서는 언제나 껄껄거리고 대범하게 웃어 넘겼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내홍으로 쓰라렸다. 집이나 땅에 관한 것이라면 형은 아예 백수 선생이다. 그런 것은 자신에게 상의를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는 옥도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당장 그저께 다니러 왔을 때도 형이 내려온다는 말은커녕 낌새도 주지 않았다. 해석이 녀석이 집에 가려다 형을 언뜻 보고 전화를 해주어서 알았다. 아버지는 기왕에 그런다고 하자 원래 무뚝뚝하고 자식들에게 별 정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가? 적어도 어머니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야 공평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히려 어머니가 더욱 나쁜 형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말 한마디면 사지도 극락으로 하실 분이다. 그런데도 어머니조차 자신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구하고 있었다. 도대체 나는 그들에게 누구란 말인가? 태형은 담배를 힘껏 빨았다. 이골이 나게 당한 편애였기 때문에 이제는 친숙해야 할 텐데도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습관적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익숙해지는 감성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울어져 있는 저울과 같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손해가 즉각 그리고 뚜렷하게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고통이며 슬픔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인 손해만을 입고 있다는 열패감을 심어준다는 데 태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릴 때 고향에서 저질렀던 사고 중에서 가장 크게 냈던 것은 지금 면내에서 맥주집을 하는 성식이 하고다. 머리를 트고 이빨을 세 개나 부러뜨려 놓아 톡톡히 돈을 배상해 주었다. 사실 그 싸움은 다른 일도 아닌 부모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태영이 함구하고 있어 그들은 모를 것이다. 한 학년으로 기재기를 할 만한 상대이기에 원래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성식이도 태영이만한 덩치와 주먹을 지니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체육대회의 사이클 경주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자전거 호크가 나가 점심때 고치러 나갔지만 장날이라 수리가 늦어지는 통에 자전차포에서 짐바지 자전거를 빌려 시합장에 끌고 나갔다. 경주용 사이클이란 게 따로 없어 모두 보통 자전거를 끌고 나왔지만 태형이 짐바지 자전거를 끌고 출발점에 서자 응원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의 좌석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자전거는 자전거니까 어차피 전원이 경주용이 아닌 바에야 짐바지도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자격을 얻었다. 동편에 있는 출발선을 출발해서 운동장을 열 바퀴 도는 경주였다. 아무래도 날씬한 신사용과는 달리 짐바지는 둔하고 속도감에서 뒤떨어졌다. 그러나 경기가 끝났을 때 태형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는 2등과는 거의 한 바퀴 이상 차이를 내며 1등으로 골인을 했다. 그리고 2등이 바로 이장의 아들 성식이었다.
끄는 씩씩거리며 태영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체육 선생님은 이런 지하에 태영의 1등을 공포했다. 그날 하교 후에 자전거를 바꿔 타고 집으로 오는데 성식이와 그를 따르는 녀석들이 어울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녀석은 태영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다. 이상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태영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런 여자가 함께 사는지 모르겠다로 시작해서 그저 그 여자 말이라면 태영이 아버지는 끄뻑하고 죽는다더라. 아마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금태를 둘렀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 태영이 자전거를 밀치고 내려 선수 주먹을 성식의 얼굴에 날렸다. 성식이와 다른 한 놈이 합세해서 덤볐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태영을 당하기에는 그 둘은 역부족이었다. 얼굴에는 코피는 물론이고 이마가 터져 피가 흐르고 입에서는 이빨이 깨어져 터져 나왔다. 피가 그를 더 흥분시켰는지 모른다. 파장 무렵이라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다 말릴 때까지 두 놈을 상대로 드자비질을 쳤다. 물론 태영도 다쳤지만 상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장이 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워낙 상대가 녹록찮은 집이라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머리를 꿰매는 비용과 앞니 세 개를 사사치과에서 다시 만들어 넣을 만큼의 돈으로 일단락 짓고 말았다. 아버지는 태영을 불러 초달을 했지만 어떻게 그 입으로 까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태영은 이유를 끝내 말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그는 심한 매와 질책을 당했다. 부모들은 역시 할 수 없는 자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버지는 낮잠용으로 사용하는 괴목 베개를 들어 던지며 호통을 쳤다. 저놈의 자석, 뱀 같은 자석이여. 애비애미를 잡아먹을 놈이란 게 정치가 네 같은 놈들이 하는 노름인 줄 알아?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지방대학도 알탕갈탕하게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간 놈이 뭔 정치여? 정치하고 성적하고는 다르단께라? 아버지, 공부하는 머리하고 정치하는 머리하고는 틀려요. 정치는 식견으로 하는 건께라? 그래, 영판 다르더라. 네가 내 새끼인데 다 알제. 니는 안 돼. 이놈아, 너가 성이라면 혹 모를까? 니 같은 놈이 뭐여? 정치를 해야? 날아가는 참새가 웃다가 낙상하겠다. 어떤 모욕이라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형과의 비교라니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당해온 그 차별대우가 그의 이성을 잃게 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역시 그를 보고 있어 두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차가운 한기와 함께 견디기 어려운 비웃음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뚫어대고 있었다. 태형이 이 자식, 네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눈을 지켜뜨고 볼 수 있어? 이 못된 놈. 어머니의 파르르한 목소리가 겨우 입술을 뚫고 나왔다. 견딜 수 없어 그는 대청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런 성격으로 무슨 정치냐? 자신도 못 이기는 놈이 누구를 대신한다고? 나가 이놈의 자석, 내 손에 안 죽으려면 빨랑 가. 아버지가 일어서서 매를 잡고 있었다. 태형은 이성을 잃고 여전히 대청 바닥을 내리쳤다. 아버지가 괭이 사루를 들고 대청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그렇게 학대했다. 주먹에서는 피가 흘렀다. 피가 대청을 적시고 있었다.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어 그를 내리치려고 하자 그가 아버지의 팔목을 붙잡았다. 아버지는 떨고 있었다. 이런 노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강한 힘이
증오와 함께 태영에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강한 만큼 그도 강하고 무엇보다 젊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다음 도망치듯 달려나왔다. 수치감을 따라 한없이 가라앉는 열패감이 그를 떨게 만들었다. 벌써 한 달 전 일이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차에 올랐다. 머리카락이 비에 흥건히 젖어 물에 빠졌다 나온 것 같았다. 비가 이제 제법 골을 갖추어서 내리고 있었다. 앞 포켓에서 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았다. 성식이 이야기가 틀린 것도 없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부부였다. 어머니는 깔끔하고 늘 단정한 분이었다. 그리고 아는 바도 많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학교에서 직접 배우는 자신보다 더 많은 영어를 아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태영은 뿌듯했다. 마을 아낙들은 모두 어머니를 몹시 부러워했다. 자신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사는 어머니를 부러워했다.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어느 누가 따를 것인가. 아주 어릴 때 집구전 동네 사람들은 그를 불러다가 놀렸다. 너그 엄마랑 아버지랑 잠을 잘 때 어떻게 사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은 모를 일이었다. 그들 형제는 걷는 방에서 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특별했다. 말은 섭섭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단 한 푼도 아버지는 태영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재원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의 애타는 요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번번이 퇴짜만 놓는 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면 기적처럼 불러들여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곤 했다. 그것이 다 어머니의 덕택이었다. 집 앞의 간척지 농사를 짓게 된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다. 그러나 웬일인지 어머니도 형만큼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토록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좀처럼 승낙하지 않았다. 태영보다도 그의 아내가 더 야단이었다. 왜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라고 자신이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수발을 다 해드리겠다고 자청을 해도 어머니는 태영 내 식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덕분에 그녀는 점심시간을 맞춰 집에 가서 저녁을 지어놓고 넘어왔다. 그리고 농번기 때에만 높겪기를 위해 겨우 공식적으로 부엌을 사용했다. 허기는 어머니가 그의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정갈한 어머니의 살림을 그녀가 더 흩뜨려 놓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그렇게 운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가정대학을 나온 여자가 도무지 살림에는 엉망이었다. 그래서 결혼 초 몇 년은 내내 어머니께 혼이 나곤 했다. 아니 사실 태영은 더 크게 혼이 나도 좋으니까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처럼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당신 엄마 있지?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요? 당신 엄마라니. 그런 말 하려거든 항상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시어머니에게 당신 엄마가 뭐야? 이해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웬 야단이래? 시어머니 이야기는 뭐 더 들어보고 자실 것이 없지. 네 참, 어머니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해야 그렇게 부르지. 뭐야?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요? 나보고 아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쪽으로 이것 좀 이런 식이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어서 나까지 이리 만드? 어머니가 그녀를 정식으로 며느리로서 받아준 것은 손자를 보고 나서다.
허기야 대학에서 운동을 같이 하던 여자를 살림하겠다고 집으로 끌어들인 것이 잘못이었다. 어머니는 아내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도저히 태형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아주 단호하게 하셨다. 인물이 곱지 않아서 우선은 안심이구나.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또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는 얼굴로 태형을 쳐다보았다. 도무지 말투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여자답지 않아.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로 너희가 마음대로 살든 말든 상관하지는 않겠지만 결혼은 허락할 수 없어.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가풍이 있거든. 너들의 야합을 나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느니 어쩔 것이냐? 너희들이 살림을 차리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말아라. 더 이상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아내는 기가 막힌 양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지만 워낙 강한 어머니의 눈초리에 항변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말은 추상같이 차갑게 했지만 어머니는 읍내에 그들의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대어주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자 집 가까이 이곳으로 옮겨주고 논도 내주었다. 그 농사만도 충분했다. 형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결혼 문제도 그랬다. 어머니는 형수를 마땅사나 했다. 하필 신문기사라는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른 앞에서 도무지 형에게 지지 않고 벅벅 우기는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형수에게는 아내와는 매우 다르게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집도 여러 가지 물건도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준비하고 마련했다. 태영이처럼 돈을 직접 건네주고 너희끼리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귀여워했던가. 우리 새아기 큰아기라고 하며 전에 없던 호사를 떨었다. 아내도 속이 상했는지는 모르나 더 이상 말은 없었다. 태형이 농민회의 회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어갔을 때는 그 냉대함이 절정에 닿았다. 어머니는 당장에 그들 부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대청마루에 그대로 세워두었다. 정월 주위에 한 시간을 그대로 세워놓은 다음 아내는 여전하게 세워두고 태형만 먼저 불러들였다. 아버지는 아예 몸을 들고 앉아 주무시는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분노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전 볼 수 없었던 차가운 얼굴이었다. 입술 주위가 바르르 떨렸으며 눈에서는 얼음보다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리를 잡고 앉자 아버지는 화를 버럭내며 당장 이사를 가버리라고 했다. 사람의 일 중에서 힘든 것이 남 앞에 서는 것이다. 남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다 버려야 하는 법이야. 아비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더해야 알아듣겠니?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하겠지만 이런 일은 아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런 일이야. 하필 그런 일을 골라하니 넌 도대체... 어머니, 농민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농민들의 권익과 농민들의 정당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벌써 보아라, 너는 모른다. 세상이란 자신도 모르게 휩싸여서 어디론가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다. 남을 이끈다는 것은 자신을 팽개친다는 말과 같아. 당장에 너를 보아. 언제부터 내가 부모가 나무라면 대꾸를 했냐? 벌써 이렇게 되는 법이야. 본성이란 것도 진실도 다수 대중의 거세고 일방적인 소리에는 맥을 못 추는 것은 너보다 내가 잘 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문제야. 과격하기로 너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모가비가 되어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더 이상 말해서 못하겠나? 이 사람아. 어머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배움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데는 학문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야. 어머니는 태양을 보며 꼿꼿이 앉아서 버텼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저놈의 자식, 빨리 이사 보냅시다. 아버지가 저리 역정을 내시고 나도 똑같아. 내 많이 양보해서 평애원이면 거서 넘어가려고 했다.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감투인지 알아? 너를 잡는 사슬이야. 당장 가서 회장만은 그만두겠다고 해라. 안 그러면 나도 너희 아버지를 못 말린다. 그리고 나도 널더 이상 보지 않겠다. 어머니, 그렇지 않겠다면 당장 나가라. 부모 말 듣지 않는 아들 내게 없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서 내 뜻을 밝히고 오든지 아니면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너희 집에게 나무랄 일이 있지만 그만두겠다. 어차피 남이 될 처지에 여러 말이 뭐가 필요하다고 잔소리를 하겠느냐? 태형은 더 이상의 타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회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한켠에 실험 재배하는 유기 비료로 짓는 벼농사와 직파로 짓는 수도작, 또 수입 품종으로 짓는 벼농사 등등이 회장이라는 감투보다는 농민회를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 아니, 보란 듯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멀리 있는 형보다 여기 있는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그 불모의 고장에서 채소 하나로 성공했듯이 자신도 농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했다. 그가 일어서서 나갔다. 아내가 한기에 떨면서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 있었다. 이제는 여느 주부와 같다.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던 손이 아니었다. 태형은 아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을 했다. 그녀의 눈에서 서러운 빛이 흘러갔다. 태형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아내는 살풋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격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태형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태형은 마루를 내려서서 신을 꿰차고 나갔다. 애미 좀 들어오너라. 그는 농민회에 가서 비상근 회장 직무대리라는 좀 이상한 이름의 직으로 회장이 되어 어머니를 속였다. 나중에 돌아온 아내는 눈이 퉁퉁 불어 있었다. 그녀는 도무지 굴껍데기처럼 입을 꽉 다물고 이불을 머리까지 올려 쓰고 누워버렸다. 훗날에 들으니 어머니께서는 가풍이라는 칼과 내조라는 장팔 사물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꾸중을 했다고 한다. 언제 눈여겨보셨던지 부엌의 그릇 정리부터 시작해서 장독간의 간장도가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하며 태형의 주머니에 손수건이 늘 없는 것, 아이들 가방이 엉망인 것까지도 세목세목 늘어놓으며 남편이 바른 길을 걷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 너의 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아내는 변명 삼아 소리쳤다.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가문이라고. 가문에 관한 한 태영은 결코 대단하지는 않았다. 아니, 대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친일을 했다. 허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시기에 간척을 할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지천으로 늘린 갯벌을 막아 전답으로 바꾼 어른이었다. 지금 자신이 벌고 있는 논이 바로 그것이다. 총독부의 마름이었다가 잘 보여 간첩권을 따내었다. 임금도 주지 않고 동네 소작인들을 부려 둑을 쌓고 엄청난 농토를 만들었다. 지금 보면 그리 대단하지는 않지만
5,600마지기 논이 얼마나 큰 재벌이었던지는 이제 마을 사람들 중에서 꼬부라진 노인들이 증인이 되었대. 그들에겐 옛날의 고통마저도 추억이었대. 옛날의 매국은 잘난 후손을 만나면 너끈하게 구제받는 길이 열려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 이 백성들 앞에 법석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을 누구라서 감히 시시비비를 또 가릴 것인가.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뭔데 말이다. 오히려 영웅적인 사람, 보통이 아닌 빼어난 사람으로 우상화될 뿐이다. 너가 큰아버지사 사람 중에 인글이었지. 그 성님이 우리한테 너가 땅을 그저 나누어 주었은께. 그란디 우리가 문서를 만들었겠냐. 눈뜬 봉사가 정서를 썼겠냐. 그것이 없다고 호랭이 수염이라도 뽑아뿔 너가 할아버지하고 항우 장사 같은 너가 아버지가 도로 뺏어가 부렸어. 집달린가 무언가를 붙여서 말이여. 허, 너가 큰아버지 그 사람 인공 때 죽지만 안 했어도 지금은 한자리를 해도 크게 했을 것이다. 옥매봉 봉우리가 토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같이 시원한 소리로 땅을 나누어 주었지야. 너가 할아버지가 그때 금방 죽어갈 땐디 워낙 독한 영감택이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냐? 기다시피 나와서 너가 큰아버지를 죽인다고 소리를 치는 뒤 승우기 성님이 끄떡도 안 했지. 그 성님 그러자 머슴을 시켜갖고 지게에 엎여서 읍내까지 개우 가서는 일본 순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땅을 가지려는 놈들은 모두 체포에다가 징역을 살린다고 아니면 대동아 전쟁으로 보내뿐당께 누가 갔겠냐. 기분만 좋았지. 영내민에는 좋아서 그 추운 날 땡땡은 그 땅에 가서 대구르르 굴렸다가는 곧불께나 걸렸지. 어이구 미련한 곰탱이. 그때 너가 엄마도 같이 왔어야. 인자 알고 본게 제수시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 갑더라. 참 사람의 일이란 거이 모르기는 모를 일이여. 너가 아버지가 월화댁내 진려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 했다든지 말이여. 암만 해도 기억이 안 난단께. 너가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서 여기서 못 살았지. 목포 나가서 살았은께. 너가 아버지가 통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단께. 할아버지 돈 훔쳐갖고 가서 월화댁 진려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든지 인공대에 피란된 기온께 너가 엄마랑 살고 있더라. 참말로 너가 어메가 이뻤단께. 그란께 우들이 꼭 달나라 상하가 하강했든지 요은봉 연시가 둔갑을 했다고도 했은께. 지금은 늙어서 쭈그라졌지만도 얼마나 이쁘냐. 엄매 나도 다 잊어버렸어. 그때가 시방 몇 년이다냐. 인자 기억도 생계 만개 허단께. 너가 할매도 이뻤는디 너가 어메가 들어오고 휴전이 되던 행가 아니면 암만 해도 그 근처인디 죽었지. 너가 가문이 원래 손이 귀한 집이여. 너가 아버지 그 덕대로 밤일을 못해서 딱 너가 둘만 낳겠냐. 손이 타는 집안으로 그런단께. 그라도 손녀 같은 마누라가 자석을 둘이나 낳아주었는디 너가 아버지가 업고 다녀도 숭볼 것이 없지. 그런데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풍을 운운했던 것은 아마 어머니 자신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영은 외갓집을 가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경기도라고만 했다. 휴전선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은 다 죽었다고 했다. 전쟁 전에 남양 목포에 내려와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자신만 남고 모두 죽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평화가 좋아서 시골에 산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옛날의 금잔디 동산애를 잘 불렀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모르지만 매기 함께 놀던 곳에 오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는데 그 떨림이 더욱 아름다웠다.
그러다가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에 이르면 어머니는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마 고향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잠옷 성숙하게 이해하곤 했다. 아주 어릴 때 태영은 속도를 올려 언덕을 내려갔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가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 형도 오고 했으니 세 부자가 만나서 태영의 이야기를 의논하자고, 그리고 차제에 옥도 문제도 마무리 짓자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미끄러지며 멈추었다. 그렇지 않고 형과 아버지 두 사람이 결정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큰일을 하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결론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는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 차를 앞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방의회에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웬 바느질이여 이 늦은 밤에 헛개비 나오려고. 글쎄 말해요. 어머님이 동정도 갈고 푸세를 해서 다림질을 하라고 줘서 가져왔는데 무슨 옷이 이리 구식인지 모르겠어. 구식이지 못해 팍 사갔어. 혹시 어머니가 한복을 지어 달라는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동지딸에 고추박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면 이런 낡은 저고리와 치마를 왜 동정을 달고 시침을 하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나는 그저 주워도 안 입겠네. 아내는 대청 마루에 올라오며 불을 껐다. 삽시간에 어둠이 내렸다. 내일 가져다 주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다니까요. 자꾸 말 시키고 있어. 그런데 나 동정 잘못 달아서 옆집에서 달아왔어. 치마단 시치만 내가 했지 뭐. 아내는 바느질감을 반지거리에 담으며 뭐라고 두런두런 했지만 태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비가 차분하게 내리고 있었다. 시를 삼듯이 촘촘하게 내리는 빗줄기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자란자란 들려왔다. 발을 닦은 걸레를 대청에 내팽개치며 그는 우정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려 했던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인가. 아내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어쩐지 오늘은 좀 덜 취했다 했더니 하고 쉰 소리를 했다. 그는 대청의 문을 닫고 돌아서며 물었다. 다른 연락은 없었고? 왜 없었겠소? 군내 유지신데? 농민회에서랑 또 뭐야 거기 농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참 그리고 동지계에서도. 어머니가 내일 아침 일찍 오래 바느질 다 해가지고 성님 왔음께 아침밥 지어라고. 정말 온유월에 홍시 떨어지는 소리하고 계시네. 언제 아주버님 진지를 나한테 지어라고 합디요? 어머니가 그 쌀, 당신이 시험 재배한 아끼라 품종 무공의 쌀을 미리 부엌에다 먼지 들어갈까봐 큼직한 바가지에 덮어서 항아리 속에 감춰둡디다. 어쩐 일인가 했더니 시숙님 오신다니까 그랬구나 했지요. 그래도 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당신한테 오라는 말씀 같은디? 그래요. 어디까지나 같은 곳인께. 아니, 같이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자유여. 당신 내일 일찍 가봐. 왜, 데려다 줄 테요? 신새벽에 일어나서? 간다고만 하면 데려다 주지 뭐. 가지 맙시다. 당신한테도 건너와서 아침 먹자는 얘기 없었지? 그러면 오지 말라는 것이 빠한한 거지. 왜 그런 데는 그리 눈치가 없어요? 태형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형이 내려와 같이 아침을 먹는 날이란 1년의 몇 차례 공식적인 때를 제외하면 없었다. 그럴 때조차 아내가 밥을 지어 올리는 것도
어머니는 못 견뎌 했다. 손수 자신이 지어 먹이고 싶어 했다. 과연 지금 그가 객지에 나갔다 돌아온다면 그렇게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할 것이 무서워 오히려 피했을 것이다. 허기는 한달음에 휑하니 산을 넘어 달려가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형에 대한 절절한 사랑만큼의 사랑을 그는 얻지 못했다. 쌀만 해도 그렇다. 시험재배로 6섬을 지어 형에게 한가마를 보냈다고 했는데도 가지고 간 쌀 2가마에서 한가마를 당장에 아버지가 화물에 가서 붙이고 왔다. 형은 왜 그러느냐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좋은 쌀이라는 이유로 부모들은 보내고 말았다. 만약 태영 자신이 본가에서 서울에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아버지는 내일 아침 식사 전이나 혹은 후에 형을 앉히고 땅 문제, 논 문제를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이곳에 내려와서 작은 학교에나 소일거리로 다니며 같이 살자고 하련지도 모른다. 용가섬 저 밑에서, 아니 불줄기에서 뜨거운 기운이 뻗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술 있어? 무슨 술이야 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한 잔 더 하고 자야겠어. 제발 그만 마셔. 술안 먹는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일단은 축복받은 거야. 앉아. 그럼 이리 와봐. 왜 이래? 태영은 아내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바짝 붙였다. 아내는 잘 마른 갈잎처럼 서걱거리며 곧 타올랐다. 그는 서서히 아주 느리게 아내를 애무해 갔다. 그리고 아내의 목덜미가 붉어지고 울대가 심하게 떨릴 때까지 기술을 했다. 아내는 마침내 흐느끼듯 속삭였다. 그는 아내의 몸에 자신을 올리고 서서히 그 뜨거운 쾌락 속으로 빠져갔다. 빗소리가 아내의 흐느낌과 태영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사라져 갔다. 내일 아침 일찍 깨워? 왜, 집에 가려고? 어,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은 그만둬. 아내는 그의 작은 젖꼭지를 인지와 식지로 한번 쥐어보더니 살짝 웃었다.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욕정의 자극이 마지막으로 그의 몸을 관료하더니 이윽고 수면과 함께 사라졌다. 제3장. 남편은 오늘따라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우람하던 등이 이제는 많이 굽어 한결 좁아 보이는 것을 희우만 새벽의 쌀이같이 가느다란 빛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대청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태호를 깨지 않으려고 했어인지 오늘따라 문을 여는 소리가 약하게 들렸다. 곧이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소리를 들었다. 싹싹 진눈깨비가 함석치는 소리를 내며 빗자루가 마당을 휘젓고 나가는 것을 떠올렸다. 가랑잎도 이제 다 떨어지고 별 먼지나 더러움이 없는데도 습관으로 남편은 언제나 같이 마당을 쓸곤 했다. 50견 60견 하지만 70은 견 정도가 아니라 견에다 결까지 모두 겹쳐왔다. 그녀는 견비통으로 아픈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가며 몸을 일으켰다. 조여청사 모성설이라더니 정말이지 벌써 일흔을 넘다니 세상이란 아직도 자기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란 게 한낮의 백일몽처럼 허허롭게만 느껴지는데 벌써 죽음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서서히 일어나서 이불을 한쪽으로 밀쳤다. 남편이 세수를 끝낸 다음 들어와 개켜 넣을 것이다. 그녀는 시렁에 걸린 옷을 찾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찬 기운이 달려왔어일까.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이 까마득하게 잊혀져 갔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우두커니 그녀는 앞산 넘어 성큼성큼 다가서는 흐릿한 겨울 햇살만 바라보고 있었다. 산이 오늘따라 검어 보이고 그 뒤의 햇살이 넘어오는 파동이 들녘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곧 바다까지 세력이 미친 햇살은 마을을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고 좀 더 있으면 무색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아침 햇살이 들녘부터 물들인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척 생소했다. 어린 시절에도 태양은 언제나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는 것은 뒷산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졌다. 산에서 뜨고 바다로 진다. 어차피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몰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으로 자꾸 뒤틀리는 것이 인생인지 모른다. 흠흠. 남편이 넌지시 신호로 그녀를 일깨웠다. 그의 기침에 그녀는 일순 정신이 돌아왔다. 남편의 마른 기침에는 아침부터 이러면 오늘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는 문색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걷는 방 저쪽으로 부엌을 놓아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태영이 수없이 부엌 개소론을 폈지만 그녀 스스로가 거부해 왔다. 실내 가득히 음식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먹는 시간은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에 음식 냄새란 결코 좋은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물론 태영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운동 삼아 돌아다녀야겠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나무를 뗄 수가 없어서 기름 보일러로 바꾼 것이 그녀가 들어와서 이 집을 수리한 중에 최고의 공사였다. 보일러실 옆에 화장실 겸 세면장이 있고 그 뒤란 넘어 창고가 있다. 앞마당은 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 농사일은 모두 뒤란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남편이 그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담 뒤에서 졸졸 들리고 그 사이로 남편이 세수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불을 틀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씻어 준비해둔 반찬거리를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리하기 시작했다. 태호의 입맛은 까다로운 편이다. 아마 추측건대 그의 아내 솜씨로는 역부족이었으리라. 그녀는 갖가지의 생선을 굽고 찌고 끓이고 나물 등을 무쳤다. 이상하게 태호는 나물을 좋아했다. 호박선이나 가지선도 그렇고 쥐나물, 호박잎 나물 등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또 육고기 대신으로 생선을 좋아해 그녀는 늘 생선 조리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 태호는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즐겨 먹었다. 한 번은 태호의 아내가 눈이 동그래서 가지고 놀라며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한 공기면 늘 족하다더니 하고 기겁을 했다. 그러자 태호는 씩 웃으며 나 밥 많이 먹어 라고 간단하게 대꾸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환풍기를 돌려 냄새로 더럽혀진 공기를 빼내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 오븐이란 것이 참 편했다. 작년 여름 태호가 우겨가며 사다 준 것이다. 그렇게 세심하고 자상한 아들이 하필이면 이혼을 하다니. 그녀는 며느리가 심히 미웠다. 그러나 딴은 그렇다. 나는 어떻게 했던가. 자신을 생각하면 며느리에게 한양 미움을 표명할 수는 없었다. 상을 내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태호의 그릇을 꺼내어 씻으며 그녀는 자꾸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찜처럼 졸여지는 가슴에서 자박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벌써 다 하셨어요?
대호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언제 일어나 세수까지 마쳤는지 어젯밤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다. 아니다. 조금 더 있어라. 내가 부르면 상을 가지러 오너라.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남자가 부엌에를 다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왜요? 어릴 때는 잘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 아버지인데. 마음은 어린앤걸요. 더구나 어머님께는 왜 신노신 불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신노하면 자연히 심노로 따라하는가 보다. 어머니는 안 그러시죠? 엄마라고 왜 안 그러겠냐? 너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나 나누지 그러니? 아버지하고요? 아버지는 늘 듣기만 하시잖아요. 태호는 그녀 곁으로 다가서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주름진 손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태호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매만져 보았다. 그도 이제 어김없이 늙어가고 있는 증거가 눈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나이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까? 태호야, 찌개 끓는다. 불 끄고 상 들고 나가자. 네, 그러죠. 찌개가 올려지고 그녀가 대합국을 대접에 떠놓자 상은 곧 풍성해졌다. 태호는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대합국이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잖니. 그녀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숭늉 주전자를 들고 태호의 뒤를 따라 막 짐 모퉁이를 돌았을 때 태형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추었다. 그녀의 가슴이 다시 금속하게 내려졌다. 태형은 차에서 내려 보따리를 하나 들고 대문으로 들어섰다. 며느라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자 온 것이 분명했다. 웬일로 저 아이가 이 아침에 온다는 말인가.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이 일은 저 아이를 끌어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마침 밥시간에 잘 왔네. 도대체 뭔 일이야, 이 아침에? 뭔 일은 뭔 일이라. 성님이랑 같이 엄마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지. 애미 어디 갔어? 애미가 해준 밥하고 엄마가 해준 밥이 갔어 어디? 그래, 잘 왔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 밥 한 그릇 더 가져오세요. 넌 참 왜 이렇게 아침에? 뭐요? 태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청을 올랐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밥 한 그릇 가져오세요. 그녀는 태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급기야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보일 수가 없어 핑계김에 그러마 하고 부엌으로 갔다. 날이 흐려지려는지 밝게 떠오던 아침이 여우 꼬리처럼 사그라지고는 부엌에 흐릿한 빛들이 먼지처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릇에 밥을 푸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오늘뿐이다. 이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쩌자고 좌충우돌 저리 소동을 일으키며 잠시도 조용히 사람을 놓아두지 못할까. 고등학교 때는 싸움질로 말썽을 피우더니 그나마 들어간 지방대학에서는 운동권으로 변신해서 데모에 미쳐 날뛰는 통에 그녀의 간장을 썩이고 며느리도 그렇고 지금도 농민애니 뭐니로 최근에는 정치바람을 타고 싶어 그 소동을 피우더니 이제 오늘까지 자기들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결정한 이 일에도 죄를 부릴 참인지 제 놈이 낄 자리라면 오지 않더라도 부를 것을 처녀는 불의한 일을 결코 눈감아주지 않는 법이지. 그녀는 혼자 말하고 부엌으로 갔다. 참 우리 엄마 솜씨는 일품이란께. 대합국 좀 보소. 담백함시롱 기름기가 팍 안 흘러요.
제목도 아닌 국을 먼저 마시며 태영이 엉너리를 친다. 그녀는 새로 떠온 국과 밥을 놓으며 그 자리에 앉았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밥만 떠서 넣고 있다. 태호 역시 아무 말없이 숟가락질에 열심히 했다. 애비야, 굴비 좀 떼어봐. 아버지가 먼저 손 대셨잖아. 넣어준다고 일부러 아버지가 구해오신 거요. 예, 어머님도 좀 드세요. 태영이 너도. 걱정 말고 성님 먼저 드시오. 그래야 숟가락질도 면이 설 테니까요. 태영이야, 생선 안 좋아하지. 뭐 워낙 육고기를 좋아하니까. 식사가 끝이 나고 숭늉까지 마신 다음에 그녀는 태영을 시켜 상을 부엌으로 나르게 했다. 그 틈에 두 부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속셈이었다. 태영은 상을 번쩍 들어나갔다. 그녀는 그 뒤를 따라 나오며 남편을 살짝 돌아보았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미리 애비야, 싱크대 좀 손봐주련?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또 가스 냄새가 난 것만 같은데. 가스 냄새요? 태영은 깜짝 놀라며 물비누를 틀어 가스 개폐구에 칠하고 검사를 했다. 그러더니 이상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 다음 그는 연장을 찾는다고 나갔더니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청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석시 돌아 자신을 가눌 수 없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잔인한 보복은 믿음에 대한 배신일 것이다. 그것도 도덕적 판단에 대한 배신일 것이다. 그녀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태영을 불렀다. 태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짓 연장 상자를 찾다가 늦어졌다는 표정을 짓고 들어섰다. 왼쪽 끝에 끝하고 개수구 밑이 특히 시끄럽더라. 태영은 왼쪽 끝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는지 번번이 헛손질만 해댔다. 그러자 마당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옥도는 어떻게 할라요? 팔 것인가요? 옥도라니, 무슨 말 하고 있어? 내 아버지가 무엇을 함부로 파실 분이냐 어디? 그러면 성님은 뭐하게 불러내렸소? 뻔한 이야기 아니야. 이제 객지 생활 치우고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살라고. 목포에다 회계 사무실 하나 내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도 불러와야지. 이혼한 여자에게 우리 손주들을 왜 그저 맡겨두니? 그런 이야기사 설날에 성님이 내려오면 그만일 텐데 뭘라고 바쁜 날 불려내렸답디까? 네 아버지도 하루하루 달라. 이제 늙으셔서 자꾸 사람이 그리워지는가 보더라. 저도 있고 한데 너야 늘 보니까 마음이 놓이지만 너희 형 이혼당하고 혼자 객지 생활하는데 그 생활이 오죽하겠니?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거지. 땅 이야기는 정말 없었죠? 너라는 사람은 도무지. 간척지 공사 시작이 내일 모레라고 하던데 옥도는 이제 정부에서 몰수해 가겠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섭섭함이 대산처럼 크게 그녀를 밀려왔다. 결국 이 아이는 그것을 위해 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두 노구가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몹시도 믿음지 않아 우정 이 새벽에 왔다는 말인가. 누구도 피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스쳐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자책감에 몸을 떨었다. 빛나던 시절에 그녀는 호언장담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초라하게 죽어가지 않겠다고. 그 빛나던 이상이 가능한 투쟁의 현장에서 불처럼 살다 가리라고. 아버지가 들을까 싶다. 그런 이야기는 발설도 하지 마라. 그때 남편의 소리가 들렸다. 투박했지만 대신 진솔하고
잡지만 정직한 소리였다. 태형이 아직 안 갔냐? 야, 여기 있습니다. 그럼은 오늘 엄마 모시고 목포 좀 다녀와야 썩었다. 태형은 뭐라고 군소리하며 밖으로 나갔다. 남편의 노회한 유인이 그녀를 한결 편하게 해주었다. 아마 남편은 뭐라고 해서 그를 보낼 이유를 만들 것이다. 태형이야 목포에만 나가면 만날 사람이 지천으로 많으니 병원 앞에만 내려주고 만날 시각만 정한 다음 자기 일을 찾을 것이다. 그동안 장을 보면 된다. 이미 며칠을 준비했으니 따로 준비할 것은 몇 종류 되지 않고 그런 것이야 태형이 몰래도 얼마든지 사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에만 내려주고 내일 보는 동안 너가 엄마는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할 것인께 나가는 길에 모시고 가거라. 나는 시금치밭 작업이 오늘까지 끝을 내야 하니께. 야, 알았어라. 태영의 차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언덕배기에 오르자 서해 바다가 음흉한 회색의 구름을 머리에 이고 역시 잿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물이 나가는 시간인지 파도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썰물 따라 흘려가버린 그녀의 세월이 차창을 스쳐가는 가로수의 그림자처럼 떠올랐다가는 사라져갔다. 어떤 것은 영구하게 가슴에 묻어두어야 하는데도 세상이 그러한 것을 용납지 못한다. 더구나 죄지음은 유독 더한 것이다. 섭리라고 불려지는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낱낱의 일들이 다발을 이루어 나타나서 인간의 의도를 한순간에 뿌리째 뽑아버리고 만다. 도무지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제 미수의 나이에 무엇을 믿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닷가에는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사위는 흥건히 젖어 흑갈색의 논밭이 한층 더 짙게 보이고 엉겨붙은 응지의 소리들은 추위에 푸들푸들 떨고 있었다. 하늘은 눈이라도 쏟아질 듯 음침한 얼굴로 끝없이 계속되고 있어 구름마저도 구별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란 게 한없이 가벼운 존재다. 자신이 제어하지도 못하는 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가. 이렇다고 할 만한 자부심을 갖기도 전에 이제 동일한 그 세상이 그의 노력과 시간이 무의한 것이라고 질책을 한다. 아니, 그 시간과 노력이 애써 감춰왔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헤집어서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것저것 깊숙이 감추어둔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고 알려서는 안 될 일들을 태양 아래 드러나게 해서 발가벗기 오는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와 사상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그보다 하나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 것을. 그녀는 이 항구 도시에 오게 된 처녀 때를 생각했다. 단발머리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들. 그녀는 결코 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YMCA에 다니던 그때 그녀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동경 유학생이던 그는 그날 조국과 식민지하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설을 했다. 소리는 낮았지만 맑은 그의 눈동자와 같은 분명함과 결연한 자신감이 그의 주변에서 소용돌이쳐 일어났다. 듣고 있던 그녀의 가슴에까지 그 파동은 밀려와 그녀의 가슴 속에 숨어있던 민족애라는 등잔에 불을 점화시켰다. 그 불이 그녀의 전신을 태우고 생애 전부를 태우게 했다. 어머니, 다 왔어요. 태영이 기억 속에 자란자란 스며들고 있는 그녀를 일시의 현실로 뒷박질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태영은 12시에 역전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붕 소리를 내며 가버렸다. 그녀는 병원으로 들어갔다. 원장은 이미 진료를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이제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진료를 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문을 펴들고 있던 원장이 반가이 맞았다. 젊었을 때그 한없는 가능성의 사상 아래 모였던 그들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한 사람이 이뿐이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약이나 좀 지어달라고 했다. 촉진이라도 해야 한다며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그도 이제 몹시 늙고 수전증이 있는지 자주 떨었다. 여든이 금방이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간을 그는 참 용케 넘어 이렇게 성공을 했다. 운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공평하지는 않다. 그것은 순간적인 사고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선택의 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한번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바로 적이 되는 것이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편승한 인간에게 운명은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놓친 자에게는 그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원장과 그녀는 그러한 혜택을 입고 살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태호가 왔어요. 이제 때가 되었나 봐요, 선생님. 좀 늦었지? 신중이 기우를 만든다는데 원 우리의 송골매가 저라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그때 그 사람들 누가 믿겠어? 선생님이야 성공했으니깐요. 요 모양 누추한 저하고는 다르지요? 뭐가 뭐애가 달라. 나보다 오히려 문 선생이 낫지. 태호나 태영이를 다 바르게 키워 놓았잖아. 태호는 몰라도 태영이는 그게 글쎄 이제 정치판에 나서겠다고 하지요. 운명이란 것이 사선으로도 그어진가 보다고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우리는 어땠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잖아. 혁명을 믿었고. 약을 지어 나오며 그녀는 다시 이 병원에 오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이 병원에는 올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올수 있겠는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결별해 보낼 참이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허섭 쓰레기에 불과하다. 젊다는 것으로 용서와 안위를 받던 모든 것들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떤 변명으로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추하고 좀쓴 과거들을 무엇으로 소독하고 청소해야 할까? 시장을 돌며 그녀는 지방과 자반 두 가지밖에 사지 않았다. 굳이 시장으로 오지 않아도 되었지만 착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일부러 나왔다. 그녀는 시장통의 작은 골목을 지나 유달산으로 오르는 좁다란 길을 따라 올랐다. 이제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지만 유달산을 휘감고 뒤께로 빠져내리던 시냇가 뒤편의 초가집에서 그녀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했었다. 성공적인 삶과 혁명과 젊은 지성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대의가 있었으며 불타는 이상을 지닌 남자였다. 더구나 힘이 순수한 정열이 성취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 그는 20살 처녀 선생이 사랑에 빠질 만한 남자였다. 그 사람과 그 추억들, 이미 빛바랜 벽지만큼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도 죄악이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이야.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보이지 않지만 결코 새는 법이 없어. 우리 인간들 모두는 절대로 자신이 친 덫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이야. 가팔막진 골목길을 다 오르자 목포 시내가 눈에 들어왔다. 숨이 컥컥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친 바람에 앉지 않고
그녀는 담을 짚고 서서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 보았다. 이제 도시는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도시는 점점 좁아지고만 있었다. 옛날에는 넓은 갯벌 위로나 논밭 위로 이상을 펼 수 있었지만 이제 세워진 건물 위로는 아무것도 펼 수 없었다. 문명이란 물리적 공간은 확대시키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은 폐쇄시키는 또 다른 세계의 구축물들이다. 문명화가 가속될수록 이상은 좌절되고 상상은 폐쇄되거나 굴절되어 자꾸 지하로 침강하는 것이다. 한결 안온해지고 태호가 생각나자 그녀는 이제 내려올 준비를 했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 동작이 의식의 판단을 한 두어 박자 늦추어 따라준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 두 박자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녀는 택시를 타기 위해 복개된 다리를 올라가야 했다. 택시는 쉬이 잡혔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태형이 저만큼에서 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형에게 장바구니를 넘기고 한 손의 부축을 받으며 주차장으로 갔다. 뭡니까? 시장을 보려면 애미를 시키시더라. 어제 엄마가 나서고 이라오. 애미도 바쁠 거고 또 내가 살 것도 있는 거지. 안 그러냐? 인자 집으로 가면 되지요? 그래, 집에 가서 성님 점심 차려줘야지. 애미가 가서 했을 거요.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너희 형이 언제 어미 안 오면 밥을 혼자 먹더냐? 아버지도 그러고 어서 가서 점심 지어 먹자. 그러겠지라. 어떤 아들이 왔는디요? 얼른 갑시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에 올랐다. 태영이 너는 내가 형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떨구지 않으면 영원히 비참해져. 세상 일이란 게 모두 설명할 수 없어서 말을 낳는다만 아버지가 너를 형보다 섭섭하게 한 적은 없어. 모두가 내 짧은 생각이야.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잖냐? 이제 내 마음을 넓혀야 한다. 태영은 도무지 말이 없이 운전만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불안했다. 제4장. 느닷없이 나무를 패서 한 묶음씩 묶어 서너 묶음을 리어카에 실어 놓으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태호는 하겠노라는 대답은 쉬이 했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버지가 두툼한 방한복으로 갈아입고 인부들이 오기 전에 오늘날 작업을 살피기 위해 밭으로 가고 태영이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사라지자 그는 뒤란으로 돌아가 창고에 들어갔다. 전에 우사로 쓰던 외양간에는 이제 손은 없고 잘 마른 나무들이 태양과 바람에 젖어 쨍쨍하게 말라 곧 터질 것 같은 호흡으로 쌓인 먼지를 내뿜고 있었다. 아버지가 진작 마련해 놓았는지 나무가 몇 그루 앞에 누워 있었다. 그는 톱을 들어 켜기 시작했다. 여섯 등분은 내어야만 묶기에 좋을 듯 했다. 옹이가 없이 잘 마른 나무라 톱은 문혼에 썰려 나가듯 잘 나갔지만 워낙 해보지 않은 일이라 그에게는 힘이 들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차츰 요령을 터득하면서도 재미도 느끼기 시작할 때 일은 끝났다. 켠 나무 도막을 가지런히 세운 다음 도끼로 패서 장작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끼질은 생각보다 오히려 쉬웠다. 매우 잘 말라있어 나무는 도끼를 맞자마자 생각대로 쩍쩍 나가주었다. 정신없이 일을 했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 있던 노폐물들이 모두 빠져나간 듯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는 자신의 팔로 한알음씩 되게끔 단을 만들어 리어카에 실어 놓았다. 말이 서너 둥치지 쌓아놓고 보니 그 양은 상당했다. 그것을 묶어 리어카에 싣고 보니
대사만큼 높았었다. 일을 끝내고 손을 씻는데 대영이처가 들어와서 반색을 한다. 대충 인사가 끝나고 태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들어섰다. 어머니는 조금 지친 듯 했지만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며 손자들에게 뭐라고 했다. 할머니를 보더니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갔다. 가벼운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태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농장으로 달려갔는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일 것이다. 아내는 이런 행복에는 늘 낯설어했다. 대학을 졸업할 그해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나서 살아가야만 했고 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 현실이란 삶에 밝았다. 자신들을 지키려는 데에서 무엇보다 공격적이고 일이 벌어지면 기를 쓰고 덤벼들어 성공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지독함을 아주 쉽게 위장된 미소와 가장된 천진한 행동으로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나는 뒤에 벽이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보였죠. 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버텨내야만 했어요. 한 발자국이지요. 지나치게 작고 적은 공백이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바로 파멸이고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취한 그녀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배워온 여자였다. 파리행은 그래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있으니 언제고 돌아오면 나와 다시 결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격하게 이혼까지 몰고 갔지만 그리 속을 썩인 일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은 없었다. 정말 4년이 지나면 어쩌면 그녀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첫 외출을 갓 끝내고 들어서는 새댁처럼 겸연쩍게 들어설 수 있는 여자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대문을 벗어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멀리 가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심중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 어머니가 소리를 칠 일은 없었다. 아니, 그런 법은 없었다. 어머니는 나와서 조용하게 곧 들어오느라 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따라 소리를 쳤다. 태호는 대문에 기대어 마을을 바라다 보았다. 앞산 사람들이 어리끓이며 분주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농장이었다. 시금치와 파, 양배추, 고추니, 오이 등속의 소철료 농사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다. 시설위원회로부터 그저 겨울밭까지 아버지는 온 산을 농장으로 그렇게 갖고 왔다. 왜 벼농사를 하지 않는지는 그들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물놀이를 아는 것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 다른 어른들은 여름이면 덥다고 틈만 나면 바닷가로 모여드는데 아버지는 통 바닷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바다에 가는 날은 단 하루, 음력 5월 소만 때뿐이다. 그날은 마을 전체의 불확제가 있는 날이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시는 날이니 아버지도 공식적으로 참석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으로 쓰이는 옥도가 바로 우리 섬이기 때문이기도 하였거니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제사 비용을 대어주던 전통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도 어머니는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바닷가로 나가는 날은 아주 드물었다. 대신 어머니는 장소에 관계없이 산책을 즐기셨다. 아마 욕을 적지 않게 먹었을 것이다. 남들은 보릿고개다 동동 파르리다 부지깽이도 한 몫을 한다는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상관없이 오후가 되면 종종 바닷가나 들이나 산이나 기분에 따라 어느 곳이나를 거닐고 다녔다. 둑을 지나 방파제까지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뒷산 발치 해변을
그저 서서히 걸어 다녔다. 친구가 없어서 늘 외로워했을까?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다녔을까? 어머니의 노래는 항상 같았다. 아니, 항상 동일한 음량, 동일한 톤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반복하여 불렸다. 파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머니의 노래는 그렇게 일정했다. 어머니의 임은 누굴까? 어릴 때 태호가 그렇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다. 1초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고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럼 왜 기다려? 밭에 계시는디? 라고 대답하면 어머니는 입도 열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일이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대답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다. 사춘기 한때 태어난 어머니의 임은 아마 다른 세계, 조물주이거나 가슴속에 깊이 감추인 첫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갈 수 없는 황해도 어디에 있다는 어머니의 고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독 기억에 남은 어머니의 친구는 한성병원 원장님이다. 그는 정말 좋은 친구로 어머니를 대했다.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가면 농담도 하고 어머니도 맑게 웃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차를 마시고 가끔은 식사도 사주고 지난 일들, 옛날의 목포시가지, 그 사람들, 그리고 시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럴 때 어머니의 눈에서 광채가 났다. 그러나 그런 광채가 윤이 나면 날수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훨씬 힘이 들었다. 자복한데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더 깊은 애정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부였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로 너가 아버지가 어디서 보쌈을 해왔어? 아니면 너가 할아버지가 돈으로 사왔다고 하더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두 분의 애정과 신뢰감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깊게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없이 믿고 있었다. 태호 그가 자라서 솔가를 할 때까지도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태형이 때문에 속이 무척 상했겠지만 그 일로 두 분이 말다툼을 한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신경을 쓰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협조할 따름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욕설을 할 수 있을까? 태호는 그것이 가끔씩 궁금하기도 했다. 차가운 바람에 알레르기에 약한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했을 때 태영이 아버지 앞에 서서 성큼성큼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태호를 보고 벙싯 웃으며 뭐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곱게 편 상체를 서서히 움직이며 두어 발자국 뒤에서 걸어왔다. 키로 말하자면 태영이도 아버지보다 크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흙이 묻은 마른 손을 문지르며 흙을 떼어내고 있었다. 장갑을 꼈지만 흙이란 미세한 것이라 아버지의 손바닥은 늘 흙으로 쌓여 거칠고 투박했다. 바람이 찬데 뭐 하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냐? 방금 나왔습니다. 일은 다 끝내셨어요? 오전 일이야 다 끝났지. 인자 오후에는 차에 실을 주고 계산만 하면 되겠어. 그런 일이야 태영이 내가 좀 나가서 하면 안 돼?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버지가 해야 제값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믿어주제? 형제가 말을 하는 틈에 아버지가 먼저 대문으로 들어섰다. 태영은 그 뒤를 따라 들어섰다. 오늘은 아무래도 눈이 오려는지 여우참에도 햇살이 보이지 않는다. 세면대로 손을 씻으러 가는 두 사람을 보며 태호는 대청문을 열었다.
조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좋아라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그 아이들은 태영과는 달리 예쁘장하게 생겼다. 오히려 태호의 아이들이 증조 할아버지를 닮아 윤곽이 뚜렷하고 선이 굵었다. 점심을 끝내고 태영의 식구들은 곧 몰려서 갔다. 아버지는 그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배에다 석유 한 말 마른 걸레 그리고 종이 상자를 가져다가 실어 놓으라고 했다. 거기다 삽하고 괭이도 한 겨리씩 날라 갑판 밑에 깊이 넣으라고 했다. 그 일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올 테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아예 번거지를 쓰고 나가시는 아버지를 보니 이제 정말 돌아와야 하나 보다는 생각이 그를 채근했다. 낚시할 때 쓰는 큰 배낭에 삽과 괭이는 챙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자전거에 싣고 고무줄로 총총히 묶었다. 그 위로 한 말들이 플라스틱 석유통을 올리고 그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자 어머니가 나와서 같이 가자고 했다. 바다는 만조가 되어 있었다. 뚝을 삼키려는 듯 파도가 혀를 날름거리며 바다는 출렁거리고 바람은 바다를 건너오며 서져버린 한기를 사방으로 팽겨내며 나부끼고 있었다. 서걱거리는 갈대밭으로 겨울 철새떼가 우우하며 날아올랐다. 잿빛 갈대 끝에 걸린 폐비닐들이 만장처럼 휘날리다가 잠시 멎는 바람에 숨을 돌리는 듯 했다. 어머니는 스웨트를 목에까지 끌어올린 다음 외투깃도 올렸다. 추운데요?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다. 내가 바람 좀 쏘이려고 나왔어. 그럼 빨리 일 마치고 우리 데이트 할까요? 그러자. 나도 바닷가는 오래간만이야. 올 가을에는 감기에 걸려서 한동안 못 나왔지. 뚝을 가로질러 밀려가는 바람에는 짭조름한 갯냄새가 흥건히 괴어 있어 날리는 비말에 혀끝에 간잔조름한 맛이 느껴져 왔다. 어머니는 자전거 이켠에 서서 태호의 몸을 방패 삼아 걸었다. 태호는 혹시 바람이 자신을 비껴 어머니께 직접 닿을까봐 보조를 맞추며 서서히 걸었다. 배는 밀려드는 파도와 바람에 높이 올라있어 짐을 푸는 데 애를 먹었다. 그가 올라서고 어머니가 아래에서 밀어주었으면 쉬웠겠지만 워낙 무거운 것이라 그럴 수 없어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렸다. 희끗희끗한 소금태가 배 곳곳에 오줌 싼 자국처럼 엉겨 있었고 밧줄도 이제 사갔는지 허붓했다. 그는 밧줄을 당겨 배를 멈추게 하고 배낭을 풀어 연장을 하나씩 던졌다. 배에 오르자 다도해가 시작되는 서해의 바다가 좁게 시작되고 있었고 그 사이를 들물은 간단없이 밀려오며 서로에게 부딪혀 깨어지고 솟았다가 잦아들고 있었다. 자전거를 두기 시작되는 안쪽에 눕혀놓은 다음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모래사장이라고 겨우 뒷산자락이 끝나는 둑 이쪽으로 좁게 이어진 마당만한 너비였다. 모래도 좋지 않았고 조금만 들어가면 다시 개풀이었지만 이만한 모래도 그의 어린 시절에는 축복이었다. 마을은 개풀과 농토를 동시에 끼고 있어 다른 부락에 비해 조금은 넉넉한 편이었다. 회색빛 바다 위에서 이는 파도의 규격 잡힌 모습을 보며 모자는 서서히 걸어갔다. 어머니의 손은 여유였지만 여전히 따스했다. 태호는 우선 안심을 했다. 희고 부유했던 손은 이제 누렇게 마름되어 변해가고 있었으며 피부에도 조선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어여쁘고 부드러웠다. 어머니, 이제 노래 안 해요? 노래? 아, 그 솔베이지의 노래 말이에요. 왜 옛날에 어머니는 늘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금잔디 동산에 매개하는 노래하고요.
기억나니? 그럼요.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요. 엄마가 잘 불렀어? 물론이지요. 어머니 노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노래 소리는 없을걸요 아마. 엄마가 하는 노래는 그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는 저 언덕을 넘어올 때 다 잊어버렸지. 몰라 잊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언덕을 넘어올 때라니요? 왜 앞산 언덕 말이다. 내 아버지 따라 시집 올 때 말이야. 왜요? 여자란 그런 거지. 결혼 전에 있던 어떤 것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단다. 어머니에게는 고통이었나요? 태호야,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 이야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란다.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로부터 사람을 사이간을 써서 인간이라고 했는가 보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우세요? 옛날 일이? 아니야. 모든 옛날 일이 전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 어떤 일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제 늙으니 그 고통도 때로는 행복한 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세월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지. 내가 노래하면 귀를 막지 않고 들어주겠니? 그럼요. 어머니, 저도 따라서 불러드릴게요.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또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 이밀세, 내 이밀세. 나 정성 다하여 늘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솔베이지의 노래였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호흡이 짧아진 것하고 음성이 조금은 처진다는 것이었지만 대신에 어머니의 노래에는 충실한 감성이 담겨져 있었다. 그 감성은 나머지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으며 오히려 창백하고 떨리는 음성에 담긴 오랜 세월 어머니 인생 신고의 추억들이 모두 담겨 있어 태호는 감히 따라 부르지 못했다. 아, 아, 아 소리에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대로 바위에 앉았다. 노래는 음성으로 이루어진 암호문이었다. 그 암호는 축사적 의미로야 풀기 쉽겠지만 그 암호의 상징적이며 개인적인 의미는 그다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노래는 사적인 메시지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의미와는 얼마든지 다르게 전용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노래를 마치고 바다를 보고 있었다. 잿빛 갈매기 두어 마리가 청둥오리 틈을 헤집고 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바다가 괴었다. 그 흔적거리던 젊음과 아름다움 대신에 어머니의 눈에는 가득한 인자와 양순만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흔들리며 있었다. 귀밑머리가 바람에 날려 어머니의 입술을 가로막았다. 몹시 간지러울 터인데도 어머니는 고요히 석고상처럼 몽몽하게 찾아드는 추억을 쫓아가는 의식을 위해 그저 묵묵히 바다만 보고 있었다. 자란자란 낮잠처럼 달콤하게 스며드는 추억으로 한없이 잠수에 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바닷가에 오로지 어머니 혼자 마치 해변에 널린 수도 없이 많은 추억의 보물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래 하나 멀리 보이는 팔뚝만한 여에도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라도 모두 그녀의 과거가 틀어박혀 있어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의 그 정적과 같은 희역을 방해할 수 없어 그도 숨을 죽인 채 곁에 서 있기만 하다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점퍼를 벗어 어머니 머리 위에 쉬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놀란 듯 그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 패였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아름다웠던 옛날을 지우지 못했다. 아니, 안으로 곰삭여진 아름다움이 더욱 촘촘하게 내뿜어서 나오고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고향의 냄새가, 어릴 때의 전냄새가, 아니, 언제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고유한 자신만의 내음이 그를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기다리는 님은 누구일까를 어릴 때부터 생각해온 그 남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야윈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며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태호야, 어멈에게서 소식은 자주 오냐? 네, 명식이랑 유미는 잘 크고 있다던. 태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머니를 위한 거짓이란 때때로 필요할 것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이미 한 달 전의 일이었다. 3학기가 시작해서 바쁘다며 짧게 그린 편지를 보내주었다. 아내는 열흘 전에 전화를 해왔다. 그녀는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아이들과 자신의 건재함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잠시 사랑도 늘어놓았다. 용서란 모든 사랑의 시작이고 또 끝이란다. 네, 용서란 말이다. 작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 씨는 심으면 반드시 땅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 그 땅이 아무리 굳은 땅이며 사람들이 아무리 밟는다고 해도 여전히 씨앗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재싹을 내미는 법이야. 사람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혼은 안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태호야, 너 기억나니? 뭐가요? 왜 너 대학에 가서 합격자 발표 보던 날 말이다. 아, 그때요? 그래. 너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듣겠다고 했지? 언제나 네네만 하고 아니오는 않겠다고 약속했지? 그럼 약속을 했지요. 손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네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초겨울 하루가 언제나 그렇듯 금세 어스름이 하늘을 채우기 시작하고 양홍색의 항온이 바다에서부터 깔리기 시작했다. 황혼마저도 무거운지 어머니는 힘을 주시며 몸을 일으켰다. 태호가 잠바를 벗어입고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마을로 향했다. 그도 자전거를 끌고 어머니 뒤를 따랐다. 자신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그림자를 덮고 두 그림자는 흐릿한 개뚝 위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냈다. 제5장. 태영이가 제처와 아이들과 함께 가버리고 나서 집은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말 없음표처럼 잠잠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방명을 쫓으며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을 켜라고 태호에게 말했다.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 가수는 목을 세우며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을 부르고 있었다. 태호가 그의 눈치를 살피더니 채널을 바꾸었다. 일기예보가 나왔다. 오늘을 기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추워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때 아내가 차를 끌어 들어왔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손에 든 찻잔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믿을 만한 반려자다. 딱 한 번 낙태를 하려고 발부둥 칠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내는 자신에게 더할 수 없을 만큼 순종해왔다. 없는 듯이 조용하게, 그러나 꼭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곁에 있어 주었대. 아내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대. 차 드세요. 입은 약재가 좋지 않은지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감초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도 몰라. 염씨가 감초가 좀 부족해서 덜 넣었다고 합디다. 태호야, 너도 쭉 마셔라. 내 약으로 만든 차다. 장기를 보호하고 한기 몰아댔는데 좋은 약이라더라. 냄새가 좋은데요? 박하가 들어갔을까요? 그거의 박하 냄새가 아니라 숙건초 냄새다. 문틈을 넘어선 바람이 방 안을 휘저 대전만한 찻잔 속에 웅크리고 있던 김이 흩어졌다. 화한 냄새와 함께 한약의 독특한 냄새가 입에 그득 괴었다. 쓰지도 그렇다고 달지도 않은 액체가 감칠맛을 냈다. 아내는 내려놓은 빈잔을 한쪽으로 치우며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태영이 녀석의 눈치가 빠르고 정확했다. 더구나 지난달 그 망나니 같은 짓이라니 피는 속일 수 없이 담는 것일까. 그 막슬 부림이라니 여기서 더 망설이다가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옥도를 어차피 토지 수용으로 넘겨야 할 판국이다. 작업 현장 사무소를 그곳에다 지으려는 모양이었다. 차일피일 미루다 수용령까지 맞아들여야 했다. 세월이란 것이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고 하지만 꼭 그것만도 아니다. 세월이란 단지 그것들의 강도를 약화시킬 뿐이다. 아니,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언제나 드러나게 될 것은 드러나는 것이다. 40년이면 강산이 여러 번 변했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가슴 속에 새겨진 그날과 그 일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평생을 그러한 죄의식을 지니고 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일은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고목에 생기는 구세통처럼 그러한 생채기는 40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흔적으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격렬한 분노로 저지른 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범한 우발적인 행위였지만 세월이 그 우발적인 일을 이렇게 큰 상처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엉뚱한 일이다. 왜 세상은 먹줄에 생긴 허선처럼 어긋남 없이 그어지지 않고 비틀리는 것일까? 아니,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왜 어웅거리다가 사라지지 않고 마치 어깨를 겨루자는 듯 버티고 있는 것일까? 기억도 그렇다. 이제 늙을 만큼 늙었고 잊을 만큼 다 잊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일은 개바지에 달라붙은 도깨비 바늘처럼 제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진더기처럼 완강하게 버티다가 이었고 옷감을 떼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입을 때마다 찔려대는 것도 아프고 쓰라린데 이제는 생얼까지 떼어지게 하는 것일까. 그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짐짓 무엇인가 자신을 휘감고 얼유하고 있던 불안한 기운을 느껴서일까. 태호의 밝은 얼굴이 약간 굳어지며 그 늪같이 깊은 눈망울에서는 조율되지 못한 긴장이 과도하게 캥겨있는 현처럼 팽팽한 불안으로 솟아나고 있었다. 벌써 귀 밑에서 희끗한 머리카락이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점여왔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이었고 담배를 찾았다. 버릇처럼 담배를 입에 물어야만 입이 비로소 열어질 것 같았다. 아내는 화장대 밑에 있던 재떨이를 꺼집어내어 그 앞에 놓았다. 태호야,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내가 시작해야겠구나. 아버지야 늘 어눌하신 분이니 서두를 잡아줘야 될 것 같구나. 대체 무슨 말씀인데 그리 뜸을 들이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너를 이렇게 불러내린 것은 아버지와 내가 깊이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태영이도 이 일에 끼어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달의 그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가 마음을 바꾸었어.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은 성질이 급하고 또 과격해서 말이다. 어머님, 정치판에 뛰어들겠다면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 되지요? 태영이는 반대로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좀 도와주시죠? 태영이 일도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그제야 그는 담배를 끄고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미룬다고 상태가 좋아질 것은 없다. 그런데 미적거렸더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물때로 보아 이 시각에는 나가야 했다.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나가야 한다. 시방 나가야 혀. 내 가서 정리함시롱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구만. 잘못하다가는 물때를 놓치겠구먼. 그래요? 그럼 태호야, 너 옷을 좀 든든히 입고 아버지 따라가거라. 아내는 여느 때의 그녀로 돌아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녀는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빠진 아이들의 휘파람처럼 들리는 소리는 썰물 때의 소리다. 태호가 곧장 방으로 건너가더니 옷을 입고 나오는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그의 뒤를 따라 나오며 손에 든 보따리를 태호에게 안겨주었다. 가사. 그가 태호를 보며 짧게 말했다. 아내는 태호의 손을 붙잡고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조심하고. 네. 아버지를 너는 믿지? 네. 우리가 네게 해주었던 것은 모두 참다운 마음에서 나온 게야. 어느 한 가지 거짓이 없었다. 알아요, 어머님.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아니, 이해를 해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게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말이다. 알지, 태호야? 알았어요. 걱정 마시고 어머니는 어서 들어가세요. 바람이 차가운데요. 태호야, 내 말 알겠지? 다짐처럼 낮게 말하는 아내의 소리를 뒤로 하고 그는 마루 밑에 놓아둔 보스톤 가방을 들고 뒤곁으로 돌아가 객가로 나가는 쪽문을 밀었다. 태호가 자박자박 소리내며 그를 따라왔다. 태호는 걸음을 재촉해서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갈마들으려 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 아직은 그라하고 안 늙었어. 제가 들렵니다. 이리 주세요. 니는 안 돼. 심의야이 끄지만 밤눈이 어두운데 잘 가겠냐? 손전등 가지고 올까요? 다 준비됐은께 싸게싸게 가기나 하자. 차가운 바다바람이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바람이 지나가자 그의 옷에서 숨겨있던 소금 냄새가 탈의처럼 풀어져 나오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옷뿐이 아니라 그의 발자국에서도, 심지어 그가 나직하게 내뱉는 숨소리에서도 풍겨나왔다. 이따금씩 바람에 날려 얼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개뚝의 배가 출렁이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배는 마치 새끼를 뵌 포유류의 암컷마냥 잔뜩 웅크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를 먼저 배 위에 올려놓고 그는 동아줄을 석돌에서 풀어낸 다음 잽싸게 배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삿대를 잡았다. 태호도 어느새 고물로 돌아가서 키를 잡고 있었다. 배는 조류를 따라 빠르게 거의 노의 도움 없이도 순식간에 옥도의 뒤편까지 돌아갔다. 그는 닻을 내리고 어림잡아 뛰어내렸다. 물방울이 그의 얼굴에까지 크게 뛰어올랐다. 그는 동아줄을 잡아당겨 갯바위에 묶은 후 태호에게 발판을 내리게 했다.
장작을 내려라. 물 맞으면 안 탄다. 태호는 짧게 대답하며 장작을 내리기 시작했다. 배가 조금씩 흔들려 태호의 걸음이 위태로웠다. 그는 바삐 서둘렀다. 그의 아버지가 구식 난포를 튀어 만들어 놓은 동굴을 알 것도 없는 좁은 굴에 들어가서 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얕은 삽과 곡괭이를 조립했다. 태호는 땀을 흘리며 장작을 모조리 나른 뒤 석유통을 들고 들어섰다. 마침내 시간이 왔다. 그는 불줄기 밑이 타는 듯한 경련을 느꼈다. 가슴과 머리와 온 신경은 잿물에 적신 양 오그라질 것 같았고 손가락마저 굳어져 곡괭이 자루를 잡을 수도 없었다. 자, 여기를 좀 파보거라. 언제나 그래왔지만 고맙게도 태호는 전혀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고분하게 일을 했다. 사암질의 모래땅이라 어려울 거 없는 곡괭이질에 흙더버기가 사방으로 튀겨졌다. 태호의 곡괭이는 소리 없이 땅을 파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보습을 들어 흙을 치우는 동안 태호에게 쉬게 했다. 한참을 둘이 교대로 땅을 파갔다. 그리고 그는 그럴리라고 예감은 했지만 자신의 차례에 찰깍하는 그 소리가 들렸다. 이질적인 소리가 그의 삽 끝에서 났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살펴보았다. 뼈란 이상한 물질이다. 흙에 따라 그 변형의 폭이 달랐다. 고운 흙땅이었으면 이미 풍화되어 자취도 없을 뼈들이 고스란히 땅 밑 저 깊은 곳에서 동면하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어스러진 작은 마디는 흩어지고 검게 사각하고 있는 각가지 뼈를 보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는 뼈를 끌어당겨 긁어모았다. 이제 다시 맞추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태호가 오히려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왔다. 그는 모아진 뼈들을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렸다. 그리고 장갑을 벗었다. 40년 전의 시간이 오롯이 모아지고 있었다. 아니, 40년 동안 마음 저 깊이 뿌리 내리고 언제까지나 예리한 고통으로 후벼파던 그 업보 같은 과거의 흔적이 수미산처럼 높아지고 있었다. 그는 태호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상복이 들어있었다. 두 벌이 곱게 마치 신부의 옷처럼 단상하게 놓여있었고 그 위로 학생 경주 이시 승욱지구라고 쓴 지방이 들어있었다. 지방을 장작더미 앞에 놓고 그는 태호에게 옷을 갈아입게 했다. 상복을 다 입고 나서 그는 가방을 열어 술병을 꺼냈다. 종이컵도 있었다. 태호에게 잔을 들어주며 그는 술을 따랐다. 태호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술이 채워지자 그는 잔을 지방 앞에 놓았다. 절을 올려라. 네. 태호는 절을 했다. 두 번을 절을 하게 한 다음 태호에게 술을 뿌리라고 했다. 해골 위에 끼얹어진 술이 그 형애를 한층 흉악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술을 쳐서 올렸다. 그리고 절을 했다. 이마가 땅에 닿자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성님, 승아기가 절을 올리요. 고통이 눈물이 되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울음이 목을 꽉 채웠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잔을 들었다. 불빛에 물든 붉은 액체가 마치 철찰과 같이 자신을 겨누어 보고 있었다. 아니, 형님이 살아나서 그를 보고 있었다. 봉두 남발에 눈두덩이 푹 꺼져 시체나 다름없는 40몇 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태호야, 장작에다 석유를 더 부숴라. 그리고 불을 질러라. 태호는 석유통을 열어 장작에 끼얹었다. 그리고 성냥을 켜서 불을 놓았다. 석유 냄새와 함께 불이 화르륵 올랐다.
연기가 나더니 잠시 잘 마른 장작이 툭툭 소리내며 타기 시작했다. 관솔 냄새도 나고 향냄새도 났다. 그러고 보니 어쩐지 도끼질이 쉽다고 했더니 향나무였던가 싶다. 맹렬한 열기가 굴을 채우자 그들은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는 동굴 앞에 세워진 긴발 장룡 말목을 들여다가 괭이로 내려쳤다. 잘 마른 나무는 화력이 좋은 만큼 잘 타버린다. 그러나 뼈는 잘 탄다고 잘 꺼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불을 떼야만 한다. 그가 담배를 붙이고 겨울바다의 밤바람을 조금도 가리지 않고 서 있자 태호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물이 어지간히 빠졌는지 끔끔한 갯가로 바다의 작은 생물들이 바람처럼 소리 없게 뱀처럼 미끄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바다는 온통 움직이는 융단이었다. 차라리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바다는 물이 빠져나가자 여태껏 참았던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 호흡에 생명체가 동시에 공명하고 있었다. 담배 피워라. 네 나이에는 아버지 앞이라도 괜찮다. 아닙니다. 됐어요. 불은 잘 타더냐? 네, 잘 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갔다 올까요? 괜찮다. 나무가 한 번 붙었으면 꺼질 때까지는 타겠지야?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보고 있었다. 네 아버지다. 여전히 태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한테는 성님이고. 멀리서 운무가 밀려왔다. 어두운 밤에도 안개가 끼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지형적 특성으로 해마다 이맘때는 이 바다의 삼경 정도에는 늘 안개가 끼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목포시의 앞 등대에서 모적이 울렸다. 모적이 낮은 호흡으로 바다를 건너오다가 안개에 걸려 나비처럼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그 사내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안개의 분말과 함께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랑께 빨갱이였다. 뭘 속이겠냐? 인사는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이 섬이 수용령이 내리면 어쩌겠냐? 다 썰어불고 여기다가 댐 조정실을 만든다고 하지 않냐? 뺏기기 전에 니한테는 말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다.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 시작해야 잘하는 것이 될랑가도 모르겠고야. 너가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옴시롱 시작됐어야? 그때 나는 할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목포에서 살고 있었는디 너가 아버지가 찾아왔더라. 내가 너무 과부집 딸하고 눈이 맞았는디 너가 할아버지가 알고는 쫓아냈지. 그래서 선창 미두장이나 나무장거리에서 이것저것 뽀록가지를 하고 살았어. 동경 유학을 하던 너가 아버지가 그때야 일본에서 나왔지. 사람의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야 어떻게 하겠냐? 너가 아버지가 사회주의가 되어갖고 목포에서 민족운동 겸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야? 나도 놀랐지만 너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디 그 꼴을 봤겠냐이? 땅 문서를 훔쳐다가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지를 않는가? 도세도 멋대로 탕감해주고 일마다 눈에 벗어나지야? 허기사 그 덕에 인공 때 우리가 다 무사하게 살아났는지도 모를 일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를 다시 불렀어야? 그 과부 딸만 놔두고 오면 용서흘란다고. 그래서 화가 풀어지면 데리고 올란다고 약조를 하고 나만 이리로 들어왔다. 그란디 인공이 나고 너가 아버지가 목포시 인민 뭔가가 돼갖고 야단이 났지야? 나는 그때 할아버지한테 와 있었는디 오도가도 못하고 딱 갇혀버렸지야. 미군이 들어와 목포가 불려나고 그제야 가본 게 마누라도 없어지고 더 중요한 너가 아버지도 강간 무소식이었어.
소문을 들은 게 장흥 유치로 들어가 빨치산한다고 하더라. 그때 너가 엄마도 성님하고 같이 좌익 운동을 했는디 용하게도 살아서 거짓고를 하고 슬랑 성님 찾으려고 집으로 왔더라. 그때 너가 엄마는 여중학교서 선생을 했지. 너가 아버지하고 이미 정혼한 사이고 해서 할아버지가 맞아 들었는거라. 너가 아버지 소식이 통 안 오고 또 마누라 소식이 끊기고 해서 내가 영암 금정 저거 외갓집으로 갔다. 거기 갔더니 마누라가 거기에 있더라. 그란디 애기를 베고 있어서 못 움직이고 나중에 데리려 온다고 약조를 하고 나만 집 때문에 돌아왔지. 집 일이 바쁜 뒤 아직 식도 안 올린 여사를 데려오면 어쩌겠냐? 그래서 나중에 애기 낳으면 데리러 올란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디 그 마누라가 그냥 죽어버렸어. 니만 남기고 목을 맸어.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 나한테 유서를 남겼는디 애기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버지였어. 금정하고 장흥은 산안한 놈이거든. 그 여자가 유치로 피난 가다가 우연찮게 네 아버지를 만났는 거라. 니를 보듬고 집으로 돌아오는 뒤 참말 피눈물이 나더라. 안 그래도 성님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당한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겹치니까 사람이 환장을 하겠더라. 칼을 갈았어야 인간이 아닌 놈이지. 니를 데리고 와서 너가 엄마를 보니께는 마음이 달라졌어. 내가 당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게 천지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 사람이란 게 다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지. 너가 엄마가 운게 니도 울고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다 알아버렸어야. 내가 죽인 거여. 너가 할머니는 충격 때문에 너가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 허허, 전쟁이 난게 사람들이 돌아버린 것이여. 경찰에서는 밤낮으로 너가 아버지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갖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새도 못하게 찾아오지. 할머니는 죽었지. 어떻게 빙든 너가 할아버지가 살겠냐? 화병에 죽었지. 그러고 그때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너가 아버지가 나타나더라.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 몰라도 반은 송장, 반은 해골이 돼갖고 밤에 집으로 와서 나를 찾더라. 그 밤에 너가 엄마는 기절을 해불고 깨어나자마자 칼을 찾았어야 죽는다고. 그러자 나라도 살자, 아니 우리 집안이 살려면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하고 작정한 게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지더라. 우선 너가 아버지를 여기 옥도에다가 숨겼지. 그러고 나서 자수하라고 대들었지. 누구 마누라를 어떻게 했냐고 따지고 주먹질도 했어. 나쁜 놈이다. 태호야, 나는 죽어야 할 놈이여. 뺏기기가 싫더란께. 너도 그러고 너가 엄마도 다시 뺏길 수가 없었지. 할아버지한테 뺏긴 사랑도 분하고 마누라 뺏긴 것도 분하고. 그래 자수를 하든지 당장 가지 않으면 지서에 가서 찔러본다고 협박을 했어. 그 폐인이 되어 찾아온 피부치 성한테 말이여. 인자 우리가 인연을 끊자고. 애비애미 잡아먹은 놈이라고. 집안 망하게 말고 얼른 가라고. 아니여 아니여, 욕심이고 분노였지. 공부도 나보다 낫고 인물도 낫고 뭐든지 나보다 나은 성님이 진짜로 미웠지. 그래 나는 복수를 한 거여. 그러고 집에 와 불었다. 그날 밤 너가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 칼로 팔뚝을 잘랐어. 원래 독한 사람이었지. 일본 놈들하고 싸움하면 박이 터져도 피를 흘려도 끝까지 붙은 사람이었은께. 내가 죽인 거여, 내가 죽인 거여. 그러고 안 죽었어도 내가 지서에 고발을 해버렸을 것이여. 나는 속이 쉬어 날라고 죽였는디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야. 미안하다. 태호야, 정말 미안하다. 시방까지 단 한시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이 산다고 치부하고 살았어. 너가 아버지가 산다고 살았단께? 아버지, 태호가 그를 안았다. 축축한 안개가 그들을 가로막고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태호야, 나는 너가 아버지가 아니여.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단께? 인자부터는 나를 안 봐도 할 수 없고 나를 고발해서 부끄럽게 해도 싼 놈인께니 마음대로 허거라. 이란 뒤 내가 어떻게 땅을 팔아서 정치한다는 놈을 도와주고 섬을 넘겨줘갖고 우리 성님 시체를 날려 불겄냐? 아버지, 됐어요. 그만하십시오.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파악하고 파열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다. 그는 알 수 있었다. 형의 해골이 열에 의해 부서지는 소리다. 갑자기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서 얹혀있던 덩어리가 아래로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집안을 흔들며 그를 함몰시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대로 쓰러졌다. 세월이 멈춰진 허공으로 모적이 다시 들리며 그는 물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상복을 태우고 가루로 남은 유골을 보자기에 쌓은 다음 돌아가야 하리라. 그와 태호가 문을 들어서자 아내는 그때까지 대청에서 꿇어앉아 있었던지 그들을 보고도 일어서지 못했다. 아내는 처음으로 형을 따라올 때 입고 있었던 치마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늙어서 살이 빠졌는지 보기 싫지 않게 그런대로 맞는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태호가 가서 그녀를 부축하자 아내는 겨우 일어서서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내어 상자에 넣었다. 아내는 못 본 채 하며 방문을 닫고 들었었다. 곧 오열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태호의 아주 약하게 속으로만 삼켜지는 울음소리도 들렸다. 그는 대청 위로 올라갔다. 해가 뜨려는지 동쪽 하늘이 밝아스름해졌다.